오늘의 동화 돌파리 의원의 진리. 진맥조차 제대로 못하는 돌파리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애초 의사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인물이었을 뿐 아니라 그의 조상 중에 의원 노릇을 하여 밥벌이를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동의보감이니 본초 강목 같은 의약서는 들춰본 경험조차 없는 그야말로 경험과 자질이 미천한 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떵떵거리고 의원 행세를 하면서 마을 사람들을 휘어잡을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타고난 임기응변 때문이었습니다. 탁월한 말재주와 능란한 대처 능력 덕분에 그는 적어도 이 마을에서는 둘도 없는 명의로 군림하고 있었어요. 어떤 병이든 그가 진맥을 한 뒤 내려준 처방대로 행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깨끗이 낫곤 했습니다. 하루는 건장한 청년이 헐레벌떡 돌파리 의원을 찾아왔어요. 의원님, 저 좀 봐주십시오. 배가 아파 금방 숨이 끊어질 것 같습니다. 청년은 호들갑스럽게 돌파리 의원 앞에 거꾸러졌습니다. 배 안에 무슨 달걀 같은 것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데 영 거북해 살 수가 없다며 오만상을 찌푸렸지요. 돌파리 의원은 쓱 한번 청년의 눈치를 보더니 팔을 끌어당겨 진맥을 보는 신용만 내고는 이내 처방을 내렸습니다. 자네 배 안에서 달걀만 한 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방귀가 새어나갈 곳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기 때문이네. 자네 얼굴이 볼기짝처럼 생겨 방귀가 출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오락가락 하는 것이니 이 처방전을 가지고 가서 약을 다려먹고 부지런히 운동을 하게나. 돌파리의 처방이 단 몇 분 만에 끝나자 옆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던 중년 남자가 불쑥 나섰습니다. 사실 이 남자는 이웃 마을에서 온 의원이었는데 도대체 돌파리 의원의 처방이 어떠하기에 환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손님 행세를 하고 차례를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세상에 방귀를 몰아내는 약도 있소이까. 난 어떤 의서에서도 그런 약이 있다는 것을 본 적이 없소이다. 돌파리 의원은 그 남자를 흘끗 보더니 묻는 폼새가 심상찮다고 여겼는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남은 환자들의 진료를 마쳤습니다. 그런 다음 중년 의원에게 한마디 툭 던졌지요. 보아하니 글줄 꽤나 읽은 듯한데 어디서 온 의원이시오? 돌파리 의원은 애두르지 않고 바로 전곡을 찔렀습니다. 중년 의원은 흠칫 놀라 낯빛이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지요. 보통이 넘는 인물은 확실한 것 같구만. 저만한 눈치에 저 정도 입담이라면 뭘 해먹어도 평생 밥은 안 굶겠어. 중년 의원은 굳이 신분을 속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난 이웃 마을에서 온 의원이요. 우리 마을에까지 선생의 명성이 자자하기에 도대체 환자를 어떻게 다루는지 한번 보려고 왔소이다. 무례했다면 용서하시오. 중년 의원이 솔직하게 나오자 돌파리 의원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괜찮소이다. 한솥밥 먹는 처지에 그런 것쯤 이해하지 못한다면 사내가 아니지요. 듣던 대로 배포 또한 대단하시구려. 그건 그렇고 방금 전 내가 물어본 말에 아직 답을 안 주셨는데
방귀를 몰아내는 약이 있긴 있소이까. 돌파리 의원은 빙긋이 웃음을 머금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약이 의서에 나올리 만무하지 않소. 하지만 난 나의 처방에 대해 항상 자신을 갖고 있소이다. 대근 아까 그 청년이 무슨 병이라고 생각하오? 글쎄올시다. 맥을 짚어보지 않아 정확히는 모르겠소이다만. 내가 보기에 그 사내는 소화 불량이오. 만약 다른 몹쓸 병에 걸렸다면 얼굴색이 그렇게 좋을 리가 없소. 그러니 며칠 소화제 좀 먹고 열심히 운동하면 속이 다스려질 게 아니겠소? 어떻소? 내가 틀린 처방을 내린 거요? 그야. 중년 의원은 적당한 대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청년의 배앓이가 정말 소화 불량이라면 그의 처방은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소화 불량이 아니고 다른 병이라면 그는 의원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를 일이었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는 별 실수 없이 진맥을 하고 약을 지어주었으며 환자들도 그 약을 먹고 깨끗하게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 나름대로 환자들을 다루는 노하우를 갖고 있는 셈이었지요. 돌파리 의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모름지기 병은 스스로 낫게 되어 있는 것이요. 약이라는 것도 환자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역할만 할 뿐이지 약으로 병을 고친다는 것은 말짱 거짓말이라 이 말이요. 돌파리 의원의 말에 중년 의원은 뭔가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병은 스스로 낫게 되어 있다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던 것입니다. 허허, 그거 참 뭔가 뭔지 모르겠지만 들린 말은 아닌 것 같구려. 사실 돌파리 의원의 말에도 일리는 있었습니다. 만약 약을 써서 모든 병이 낫는다면 이 세상에 죽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지요. 모든 생로병사가 자신의 마음에 있다는 진리를 돌파리 의원이 새삼 깨우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돌파리 의원과 이웃마을의 중년 의원은 제법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자주는 아니어도 두세 달에 한 번씩은 서로 왕래하며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했습니다. 소슬한 바람이 부는 어느 가을날 중년 의원이 돌파리 의원을 찾아왔지요. 그동안 무고하셨는가? 중년 의원이 인사말을 던지며 안으로 들어서 보니 마침 돌파리 의원은 진료 중이었습니다. 환자는 몸집도 크고 키도 훤칠한 청년이었는데 얼굴에 윤기가 철철 넘쳤지요. 언뜻 봐서는 환자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무슨 까닭인지 어깨가 축 처져 있어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청년이 돌파리 의원에게 힘없이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어찌 된 일인지 종일 기운이 없습니다. 왜 그러한지 진맥 좀 봐주십시오. 피죽 한 그릇도 못 얻어먹은 사람처럼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였습니다. 돌파리 의원은 청년의 진맥을 보고 나더니 고개를 갸웃했지요. 거참 이상한 노릇이군. 아무 이상이 없는데. 중년 의원이 끼어들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기운이 없다면 뭔가 병이 있는 듯한데 그렇다면 식사는 제대로 하시오. 예,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챙겨 먹습니다. 허, 그런데 기운이 없다니 이상하군. 중년 의원이 고개를 갸웃거리자 이번에는 돌파리 의원이 물었습니다. 그럼 술을 많이 하는 게로군. 청년은 고개를 크게 가로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술이 얼마나 몸에 해로운데 그걸 마시겠습니까? 저는 술은 고사하고 그 비슷한 맛이 나는 것조차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습니다. 그래, 밥도 잘 먹고 술도 안 하는데 기운이 없다. 그것 참 기이한 일이로군. 잠시 생각해보던 돌파리 의원이 또 물었습니다. 그럼 평소에 색이 과한 모양이군 그래.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청년이 알아듣지 못하자 중년 의원이 나서서 말을 풀어주었습니다. 밤일을 많이 하는 편이냐고 물으시는 걸세. 그러자 청년은 이번에도 손을 휘저으며 난색을 보였습니다. 당치 않은 말씀입니다. 밤일을 하면 기운이 얼마나 많이 빠지는데 그걸 자주 합니까? 두어 달에 하루 정도만 빼고는 한시도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돌파리 의원이 펄쩍 뛰었습니다. 예라 이 머저리 같은 녀석아, 겨우 두어 달에 한 번씩 계집질을 한다고? 나 같은 늙은이도 일주일에 한 번꼴로 밤일을 치르는데 너처럼 힘이 넘쳐나는 젊은 놈이 몸에 해롭다고 일부러 피한다니 말이 되느냐? 꼴도 보기 싫으니 썩 꺼져라 이놈아. 돌파리 의원의 호통에 청년은 기가 죽어 세금세금 꽁무니를 뺐습니다. 청년이 나가자 중년 의원이 물었어요. 아니 기운이 없어 맥을 보려고 찾아온 사람을 그렇게 호통을 쳐서 보내는 의원이 어디 있나? 돌파리 의원은 씩씩 숨을 몰아쉬며 대꾸했습니다. 저런 놈이 환자는 무슨 환자인가? 밥 잘 먹고 술 한 방울 안 마신다면 기운이 펄펄 넘쳐야 될 게 아닌가? 저런 놈은 식충이보다도 못한 놈이니 약이 따로 없네. 약이 있다면 딱 한 가지, 몽둥이가 약이지. 한 번 호되게 몽둥이 찜질을 당하면 정신이 번쩍 들 터이니 그게 바로 명약이 아니겠는가? 그 말에 중년 의원이 껄껄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네 그려. 듣고 보니 자네 말이 명처방일세. 논어 선진편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자공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자장과 자하 중에 누가 더 뛰어납니까? 공자가 대답하였어요. 자장은 재주가 지나치고 자하는 모자란다. 자공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자장이 더 뛰어나다는 말씀이십니까? 공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지나치다는 것은 모자란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 공자님 말씀대로 적당히 취하고 적당히 삼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즉, 중용이 중하다는 말입니다. 돌파리 의원이 용하다는 말을 듣고 멀리 떨어진 마을에 뚱뚱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어찌나 살이 쪘는지 걸어다니는 것조차 위태로워 보였지요. 마치 둥글고 거대한 바위가 굴러가는 것처럼 언제 왼발이 나가고 언제 오른발이 나갔는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또 어디까지가 허리이고 어디까지가 장단지인지 어디가 가슴이고 어디가 배인지 목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도무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살이 찌다가는 움직이는 일조차 힘들어질 것 같은 두려움에 의원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의원님, 보시다시피 저는 이렇게 주체할 수 없이 살이 쪄서 앞으로 살이 더 불어나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나마 걸음이라도 뗄 수 있을 때 처방을 받으려고 찾아왔으니 혹시 살 빠지는 약 같은 게 있으면 처방 좀 해주세요. 아니면 침이라도 맞을까요? 여인은 미어지는 양볼을 간신히 움직여가며 말을 꺼냈습니다. 돌파리 의원은 진맥을 한번 짚어보더니 뭔가를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한참 뒤에 눈을 뜬 의원은 여인의 눈을 유심히 바라본 뒤 태연스레 말했지요. 먼 곳에서 왔다고 했는데 숙식은 어떻게 해결할 요량인가? 보름이든 한 달이든 살을 뺄 때까지는 이 마을에서 하숙할 생각이니 그 점은 염려치 마세요. 그렇다면 다행이군. 아무래도 살을 빼려면 시일이 좀 걸릴 듯하니 마음을 단단히 먹도록 하게. 아, 그리고 노자 또는 여유 있게 가지고 왔는가? 진료비가 좀 비쌀 텐데. 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예 1년치 생활비를 준비해 왔으니까요. 그래. 오늘 진료비는 좀 비싸다네. 그럼 먼 길 오느라 피곤할 텐데 그만 돌아가시고 내일 다시 오게. 침도 놓지 않고 약 처방 하나 없었는데도 진료비는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그래도 여인은 의원의 명성 때문에 군말 없이 진료비를 내고 돌아갔지요. 이튿날 여인이 다시 의원을 찾아왔습니다. 의원님, 오늘은 약이라도 지어주시는 거지요? 그러자 돌팔이 의원은 다시 한번 여인의 눈을 유심히 쳐다본 뒤 말했습니다. 자네에게는 지금 그 어떤 약도 필요 없다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약이 필요 없다니요? 여인은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한숨도 안 자고 의학서를 뒤져보았네. 왜요? 솔직히 어제 자네의 진맥을 보고는 쉬이 답을 얻을 수가 없어 좀 미적거린 면이 없지 않았지. 그래서 침도 안 놓고 약도 한 봉지 안 주신 거였군요. 그런데요? 그런데 진료비는 남들보다 두세 배나 더 받아놓았으니 어떻게든 자네의 고민을 해결해줘야 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밤새 의학서를 뒤진 것인데 역시 답을 내기가 쉽지 않더군. 그래서 점을 쳐보았지. 그랬더니. 돌팔이 의원은 잠시 말을 멈추며 또다시 여인의 눈을 주시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놀라지 말고 침착하게 듣게. 점을 쳐봤더니 앞으로 자네는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밖에는 살 수 없다는 점괘가 나왔다네. 그러니 이런 판국에 살 빠지는 약 따위가 무슨 소용이겠나. 뭐라고요? 그게 정말이세요? 세상에 온갖 의학서를 뒤지고 점술까지 동원해서 얻은 결과이니 틀림없을 걸세. 그러니 이제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정리를 하게. 순간 여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이내 몸까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날벼락이 또 있을까요? 문을 나서는 여인의 눈에는 세상이 온통 먹빛이었습니다. 살을 빼지 않고는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던 애초의 다짐도 의원의 그 말 한마디에 물거품이 되었지요. 넉넉 잡고 한 달 일정으로 떠나온 집으로 여인은 단 하루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머릿속에는 온통 죽음에 대한 생각뿐이었어요. 밥도 먹기 싫었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다니. 뚱 보면 어떤가. 이대로 1년만이라도 더 살았으면. 여인은 그렇게 열흘 동안 죽음에 대한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잠도 거의 자지 못했지요. 허기 가져 일어날 수도 없어 자리에 누워있기만 했습니다. 조용히 죽음을 맞이할 생각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열흘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새 여인은 몰라볼 정도로 살이 빠져 있었어요. 열하루째가 되었습니다. 의원의 말대로라면 여인은 오늘쯤 저 세상 사람이 돼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살아 있었어요. 허벅지를 꼬집어보고 뺨을 때려봐도 분명 현실이었습니다. 그래도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조마조마하게 또 열흘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죽지 않았어요. 그제야 여인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원님, 제가 죽을 거라는 날로부터 열흘이나 더 지났는데도 저는 이렇게 살아있네요. 의원님의 점술이 잘못된 게 아닐까요? 그러자 돌팔이 의원은 크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이제야 그 사실을 깨달았단 말인가. 역시 몸이 뚱뚱하면 생각도 느려진다는 말이 맞군 그래. 아니지, 이제 자네는 뚱보가 아니지. 예? 그럼 처음부터 저한테 거짓말을 했단 말이군요. 애초부터 난 점 따위는 보지도 않았네. 나는 의원이지 점쟁이가 아니거든. 아, 순 돌팔이 의원 아니세요? 그러면서 진료비는 그토록 비싸게 받고 어서 진료비나 돌려주세요. 여인은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떠올리며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진정하게, 그리고 내가 돌팔인지 명의인지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한번 물어보게나. 난 절대 진료비를 돌려줄 수 없네. 왜죠? 정말 몰라서 묻는가? 그럼 내가 하나 묻지. 지금 자네 모습을 보게. 살이 빠졌나 안 빠졌나? 여인은 이제 홀쭉이라고 해도 될 만큼 살이 빠져 있었습니다. 물론 살이야 빠졌지요. 그동안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잤으니까요. 바로 그 공포심이 내가 자네에게 지어준 약이라네. 그럼 명약을 먹었으니 그 정도 진료비는 내야 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나. 그러자 여인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백그루의 밤나무. 아름다운 금강산 골짜기에 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아기가 있었으면. 이 부부는 아기를 갖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귀여운 아기를 낳게 해주세요. 부부는 날마다 두 손 모아 정성껏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부부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기의 얼굴은 둥실둥실 보름달처럼 환했어요. 당신 귀를 꼭 닮았네요. 눈은 당신을 닮았소. 부부는 서로를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무럭무럭 잘 자라라는 뜻으로 무럭이라고 지읍시다. 무럭이는 이름처럼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이른 봄 어느 날이었어요. 아버지는 무럭이를 데리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귀여운 아들과 함께 산을 오르자 아버지는 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아빠, 이 밤나무 좀 보세요. 그래, 밤토리 참 크기도 하구나. 아버지와 무럭이는 나무를 하다 말고 커다란 밤나무 위에 올라가 밤을 땄습니다. 밤을 잔뜩 따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였어요. 어후, 몸집이 큰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나타났습니다. 내 밤나무에서 밤을 떠더니. 호랑이는 입을 크게 벌리며 달려들었어요. 호랑이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아버지와 무럭이는 땅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내 밤나무에 밤을 모두 내놓아라. 호랑이는 산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크게 소리쳤어요. 아버지는 얼른 밤이 가득 든 자루를 내밀었지요. 밤이 딱 백토리로군. 10년 뒤에 다시 올 테니 이 밤으로 밤나무 백그루를 키워라. 네? 그때만일 한 그루라도 모자라면 내 아들을 잡아가겠다. 그래야만 내가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단 말이다. 호랑이는 말을 마치자마자 바람처럼 휙 사라졌어요.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자루에서 밤 100톨을 꺼냈습니다. 한 톨이라도 잃어버리면 큰일 나오. 아버지는 텃밭을 정성껏 일구었어요. 한 톨이라도 싹이 트지 않으면 큰일이에요. 어머니는 물을 길어다 밤톨을 심을 구덩이에 부었습니다. 한 톨이라도 다람쥐가 파내 가면 큰일이지요. 무럭이는 밤톨 심은 자리를 발로 꼭꼭 다졌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밤톨에서 싹이 돋아났어요. 밤나무 싹은 부슬부슬 내리는 비를 맞고 잘 자랐어요. 아빠, 여기 잎이 나왔어요. 햇볕이 쨍쨍 내리쬐자 가지가 점점 뻗어갔습니다. 가지가 제법 굵은걸. 밤나무는 무럭이처럼 무럭무럭 잘 자랐어요. 백구루가 맞는지 어디 한번 세어봅시다. 아버지는 어린 밤나무를 하나 둘 세어보았습니다. 98, 99, 한 그루가 모자라네. 호랑이가 우리 무럭이를 잡아가면 어쩌지요? 어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99그루라도 잘 키워봅시다. 부부는 99그루의 어린 밤나무를 뒷동산에 정성껏 옮겨 심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호랑이와 약속한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어디서든 밤나무 한 그루를 찾아내야 할 텐데. 부부는 밤나무 한 그루를 찾아 온 산을 헤맸어요. 저쪽 골짜기로 가봅시다. 그러나 밤나무는 한 그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호랑이가 우리 무럭이를 데려가면 어쩌지? 밤나무 한 그루가 없어 우리 무럭이는 죽게 되는구나. 부부는 그만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나도 밤나무예요. 골짜기 아래에서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누가 한 말일까? 저 아래에서 나는 소리예요. 어서 가봐요. 부부는 소리나는 쪽으로 헐레벌떡 달려갔습니다. 부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여보, 여기를 좀 보세요. 이 나무가 말을 해요. 그때 부부의 눈앞에 서 있는 나무가 가지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나를 보세요. 나도 밤나무지요? 그래, 너도 밤나무구나. 부부는 밤나무를 껴안고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었습니다. 호랑이와 약속한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나무가 백그루가 맞는지 어디 세어보자. 무럭이네 식구는 호랑이와 함께 뒷산으로 향했어요. 99그루뿐이잖아. 한 그루는 저 밑에 골짜기에 있답니다. 그래? 그거 참 잘된 일이군. 호랑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갑자기 호랑이는 무럭이네 식구에게 넙죽 절을 했습니다. 약속을 지켜주어서 정말 고맙소. 하지만 나는 하늘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이곳에서 살겠소. 아니, 왜요? 착한 사람들과 아름다운 금강산을 차마 떠날 수가 없구려. 무럭이네 식구와 호랑이는 고마운 100번째 나무에게 너도 밤나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그 나무의 씨앗을 금강산 여기저기에 심었답니다. 의 동화 9마리 호랑이. 고구려 28대 왕이며 마지막 왕인 보장왕은 참 슬픈 임금이었습니다. 아, 나는 허수아비 임금이구나. 보장왕은 비록 임금의 자리에는 올랐지만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지요. 모든 중요한 나랏일을 영개소문과 그 수족들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선대왕인
영유왕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무렵 당나라의 침입에 대비하여 북쪽에 천리장성을 쌓은 영계소문의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 높아만 가자 영유왕과 대신들은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였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우리가 다칠 게 분명하다. 반드시 무슨 수를 써야만 한다. 영유왕은 영계소문의 세력이 점점 커지는 게 두려운 나머지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미리 그 사실을 눈치챈 영계소문이 먼저 칼을 들었습니다. 영계소문은 거짓 잔치를 열어서 대신들을 초대하여 모조리 죽이고 말았어요. 그렇게 180여 명의 대신들을 죽인 영계소문은 궁궐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영계소문이 영유왕을 죽여서 그의 시신을 도랑에 내다 버렸다는 무서운 소문이 도성에 쫙 퍼졌지요. 이처럼 무자비한 영계소문은 영유왕의 조카 장을 왕위에 앉히고는 보장왕위라 부르고 스스로 망리지라는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아, 참으로 두렵구나. 보장왕은 영유왕이 죽던 때를 떠올리며 부르르 몸을 떨었습니다. 자신도 언제 영유왕처럼 죽임을 당할지 알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다 영계소문의 기세는 나날이 하늘을 찌를 듯 높아만 갔고 소문 또한 흉흉했습니다. 영계소문은 몸에 다섯 개의 칼을 차고 다녔는데 말을 타고 내릴 때마다 항상 귀족의 장수로 하여금 땅에 엎드리게 하여 그 등을 밟고 지나갔다는 둥 전쟁에 나갔을 때 그가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사람들이 모두 무서워 벌벌 떨며 구덩이나 골짜기로 달아날 정도였다는 둥 중국에서 가장 영걸한 임금이라고 칭송받는 당태종도 영계소문만큼은 두려워한다는 소문이 도성에 쫙 퍼져 있었습니다. 아, 어쩌다가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렀단 말인고.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 시절 중국 땅을 넘나들며 북쪽으로는 송화강과 서쪽으로는 요하를 호령하던 우리 고구려의 기계는 다 어디로 가고 이렇게 서로 헐뜯고 죽이는 세상이 되었단 말인가. 보장왕은 통탄의 눈물을 주르르 흘렸습니다. 그렇게 뒤숭숭한 세월이 흘러 보장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째 되는 봄이었어요. 당나라 태종이 고구려로 쳐들어왔습니다. 요동은 본래 중국의 땅인데 수나라가 네 번이나 출병하였으나 얻을 수 없었다. 짐이 지금 고구려를 정벌하는 것은 중국을 위해서는 조선 정벌 때 죽은 자제들의 원수를 갚으려 하는 것이고 또 고구려를 위해서는 신하의 손에 억울하게 죽은 임금의 치욕을 씻어주려고 하는 것이다. 당태종은 이세직과 함께 몸소 군사를 이끌고 계모성이란 작은 성을 공략한 후에 요동성으로 달려왔습니다. 요동성은 깊은 연못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이세직과 태종의 정예군이 성을 수백 겹 포위한 채 밤낮으로 쉬지 않고 12일 동안이나 공격하였지만 성은 좀처럼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안 되겠다. 저 연못을 당장 메우도록 하여라. 당태종은 군사들을 시켜 연못을 메우면서 포차로 연방 돌을 날리며 공격하였습니다. 고구려 군사들은 날아온 돌에 맞아 성벽이 무너질 때마다 급히 성을 다시 쌓으며 용감하게 싸웠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결국 지고 말았습니다. 의기양양한 당태종은 군대를 이끌고 안시성으로 달려왔어요.
안시성은 요동지방에 있는 국경의 수비성으로 양만춘이 성주로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 안시성을 지키지 못하면 이 나라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인가. 보장왕의 얼굴에 깊은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영계소문이 평양성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지만 만약 안시성마저 함락당하는 날에는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보장왕은 시시각각 전장에서 날아오는 피를 말리는 소식에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하지만 양만추는 군사들과 백성들을 이끌고 당나라 군사를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안시성이 무너지면 고구려가 무너진다. 양만추는 지혜와 용기가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군사들도 여러 차례의 전쟁에서 잘 단련되어 있었고 안시성은 요동성보다 더 튼튼하였습니다. 안시성의 군사들과 백성들은 당태종이 이끄는 17만 대군이 성을 겹겹이 에워싸자 죽을 힘을 다해 성을 지켜나갔습니다. 당황한 태종은 안시성 앞에 흙으로 높은 산을 쌓게 하고는 그 꼭대기에서 포차로 돌을 날리며 공격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공들여 쌓은 흙산 한 모퉁이가 갑자기 허물어져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때를 틈타 고구려 군사들은 물결처럼 나아가 지칠 대로 지친 당나라 군사들을 닥치는 대로 쓰러뜨렸습니다.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라도 싸워야 한다. 양만추는 큰 소리로 군사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당태종은 마침내 안시성을 포기할 수 있었어요. 추위가 몰려오고 양식도 떨어진 데다 눈에 화살을 맞아 상처가 악화되어 결국 후퇴 명령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랜 싸움으로 고통이 많았을 테니 잘 돌아가시오. 양만추는 물러가는 당태종에게 화살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비록 적장이지만 참으로 훌륭하구나. 태종은 비단 백필을 양만춘에게 보냈습니다. 안시성 전투 이후 당나라는 몇 차례 더 고구려 국경을 침범해왔지만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하였어요. 당태종이 죽으면서 고구려를 치지 말라는 유언까지 남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 몇 년에 걸친 힘든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백성들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만 갔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채 자라지 않은 곡식을 거두어 먹을 지경이었지요. 어느 해 가을에는 살을 내이는 서리와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져 그나마 심어놓은 곡식을 몽땅 해치는 바람에 백성들의 굶주림은 나날이 더해만 갔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내가 부덕해서인가. 보장왕은 하루도 마음 편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나라의 실권은 영계소문이 다 차지하고 있어서 헛개비 임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도 임금의 마음을 점점 옥죄어들게 했습니다. 그런데다 엎친 데 덮친 듯 이변은 자꾸 일어났지요. 어느 날 갑자기 궁궐 지붕이 우직근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냐? 전하, 참으로 기이한 일이옵니다. 하늘에서 쇠가 비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사옵니다. 무엇이? 보장왕은 허둥지둥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정말 하늘에서 쇳덩이가 우박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어요. 어허, 이게 무슨 고얀 일인고. 보장왕의 탄식은 깊어만 갔습니다. 어느 날은 또 평양성이 발칵 뒤집혀지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디서 들어왔는지 덩치가 집채만한 호랑이 9마리가
평양성으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며 황급히 호랑이를 피해 집 안으로 몸을 숨었지요. 하지만 아홉 마리의 호랑이들은 그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떼를 지어다니며 닥치는 대로 사람과 가축들을 물어 죽였습니다. 내일 모레면 혼인을 하려던 처녀가 우물가에서 물을 깃다가 호랑이 밥이 되었다는 둥, 길 가던 선비가 동구 밖에서 변을 당했다는 둥, 여기저기서 호환을 당한 가족들의 애끓는 울음소리가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마침내 호랑이들은 임금이 사는 궁궐의 담도 훌쩍 뛰어넘어 들어봤지요. 어찌나 날래고 사나운지 칼과 화살을 들어 호랑이를 물리치려던 군사들마저 손도 못 써보고 오히려 호랑이 밥이 될 지경이었습니다. 보장왕은 왕비와 왕자, 공주들을 데리고 궁궐 깊은 방에 숨어 있었고 궁녀들도 오도 가도 못한 채 깊은 골방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보다 못해 보장왕이 신하들에게 일렀습니다. 여봐라, 호랑이를 물리치는 사람에겐 큰 벼슬을 내리겠노라. 군사들은 평양성 곳곳에 방을 붙였습니다. 그때였어요. 늙은 호라머니와 단둘이 살던 총각 하나가 지나가다가 그 방을 보았습니다. 워낙 하는 짓이 모자라서 사람들에게 밤푼이로 불리는 총각이었어요. 아이고, 밤푼아, 호랑이한테 물려가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냉큼 집으로 가거라. 사람들이 손을 내저으며 말렸습니다. 그러자 밤푼이는 실실 웃다가는 문득 한 가지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옳지, 호랑이가 사람한테는 해코지를 하지만 호랑이끼리는 서로 사이좋게 지내지 않는가? 밤푼이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허둥지둥 산 깃을 외딴 집에 사는 사냥꾼을 찾아가 다짜고짜 호랑이 가죽 하나만 빌려달라고 사정사정하였습니다. 이놈아, 호랑이 가죽이고 뭐고 여긴 뭐하러 왔느냐? 당장 집으로 가서 꼭꼭 숨어 있거라. 사냥꾼은 호통을 쳤어요. 하지만 밤푼이는 막무가내로 호랑이 가죽을 내놓으라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옜다, 그렇게 소원이라면 가져가거라. 사냥꾼은 견디다 못해 호랑이 털가죽 하나를 내던졌어요. 밤푼이는 그걸 뒤집어 쓰고는 정말 호랑이처럼 어슬렁어슬렁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에구, 호랑이가 나타났다. 마을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쳤지요. 그러자 밤푼이는 손사래를 치며 외쳤습니다. 아닙니다요, 저는 밤푼이여요. 아이고, 저 못난이 또 무슨 짓을 저지르려고 그러냐.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찼습니다. 하지만 밤푼이는 사람들의 탄식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동구 밖에 앉아 호랑이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짧은 가을 해가 지고 날이 점점 캄캄해졌을 때였습니다. 저쪽 골목에서 눈에 화등잔처럼 불을 밝힌 호랑이 떼가 어슬렁어슬렁 먹이를 찾아 나선 게 보였습니다. 밤푼이는 옳지, 이때다 하고는 슬금슬금 호랑이 무리 앞으로 다가가서 다짜고짜 외쳤어요. 형님들! 그러자 호랑이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다가왔습니다. 아니, 너는 누구인데 어찌하여 호랑이 말을 못하고 사람 소리를 내는 게냐? 게다가 그 꼴은 또 뭐란 말인가? 백구레가 훌쭉한 걸 보니 아무것도 잡아먹지 못한 게로구나. 호랑이 하나가 안타깝다는 듯이 사람 소리로 물었습니다. 형님들, 제 말 좀 들어보시어요. 저는 형님들이 평양성으로 간다는 말을 듣고 뒤따라온 막내이옵니다. 그런데 형님들을 잃고 산속을 헤매던 중
저 산 너머에 먹음직스럽게 생긴 멧돼지 한 마리가 들어가 있는 구덩이 하나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혼자 그걸 끌어올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쫄쫄 굶었지요. 하도 굶었더니 호랑이 말을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사람 소리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니 부디 저를 그 구덩이로 데려다 주시어요. 아홉 마리의 호랑이는 어이없는 얼굴로 밤푸니를 내려다보았지요. 극단 멧돼지가 대수냐? 여긴 그보다 맛있는 사람 고기가 지천인데. 아이고 형님, 저는 사람 고기보다 멧돼지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제발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러자 제일 큰 형님이 혀를 끌끌 찼습니다. 괜히 따라와서 투정을 하는구나. 얘들아, 어서 막내를 데리고 가자. 제일 큰 호랑이가 밤푸니를 등에 척 들쳐업고는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자 다른 호랑이들도 그 뒤를 따라갔지요. 바로 저기예요. 밤푸니는 사냥꾼 아저씨가 멧돼지를 잡을 때 쓰던 구덩이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이 녀석아, 멧돼지는커녕 토끼 새끼 한 마리 안 보이지 않느냐? 그거야 형님들이 우는 소리를 듣고 저 아래 덤불 속에 숨어 있는 게지요. 그러니 당장 내려가서 끌고 오세요. 네? 알았다. 얘들아, 막내의 소원을 들어주자꾸나. 아홉 마리의 호랑이는 깊은 구덩이 속으로 펄쩍 뛰어내렸습니다. 그러자 밤푸니가 얼른 호랑이 가죽을 벗어던지며 깔깔 웃었어요. 이 고얀 놈들아, 애꿎은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너희가 편히 살 줄 알았더냐? 나는 평양선 밤푸니라고 한다. 나한테 속아 넘어간 맛이 어떠냐? 밤푸니는 그 길로 관아로 달려가 호랑이 아홉 마리를 잡았다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어허, 네가 정녕 호랑이 아홉 마리를 잡았단 말이냐? 장하도다. 정말 장해. 보장왕은 밤푸니에게 약속대로 큰 벼슬을 내려주었습니다. 그 후 벼슬길에 오른 밤푸니는 나라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나가서 꾀를 짜내어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대요. 하지만 연개소문이 죽은 후 그의 남은 세 아들인 남생, 남건, 남산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 나라 형편이 기울기 시작하더니 고구려는 결국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보장왕과 대신들이 당나라 군대에 붙잡혀 장안으로 끌려가는 걸 본 밤푸니는 서럽게 울었어요. 그 후 밤푸니는 뜻 있는 신하들과 고구려를 다시 일으키려 애를 쓰다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자 후손들은 그의 무덤 옆에 돌로 만든 호랑이 한 마리를 세워놓았어요. 아홉 마리 호랑이를 잡은 그의 공을 오래오래 기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의 동화 이야기를 넣어둔 아이. 옛날에 강이라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강이는 이야기 듣기를 참 좋아했어요. 옛날 이야기 하나만 들려주세요. 강이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나는 밥 먹는 것보다 이야기 듣는 것이 더 좋아. 강이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라면 먼 곳까지도 찾아갔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나 혼자만 알고 싶어.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강이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야기들을 자루 속에 꽁꽁 가두어 놓는 거야. 강이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루 속에 넣어두었어요. 아, 갑갑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 자루 속에 갇힌 이야기들은 속이 상해 투덜거렸지요. 어느덧 강이는 장가될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장가를 가는데 우리를 풀어주겠지? 그러나 강이는
이야기들을 풀어주지 않았어요. 난 장가 들러 가는 길에 독이 있는 산딸기로 변해 있을 거야. 나를 먹으면 배가 아파 떼굴떼굴 구르게 할 거야. 자루 속 이야기들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난 샘물로 변해서 마시면 머리가 빙글빙글 돌게 해야지. 난 뜨겁게 달궈진 발걸이로 변해 있을 거야. 나를 밟으면 발을 대어 걷지도 못하게 할 거야. 우리를 계속 가두어 놓다니 용서할 수 없어. 자루 속 이야기들은 이를 받으듯 갈았습니다. 마침 옆을 지나던 머슴이 이 말을 들었어요. 큰일이다. 머슴은 강이가 다칠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장가 들러갈 때 내가 꼭 따라가야겠어. 머슴은 굳게 마음먹었어요. 어느덧 강이가 장가 들러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차려입으니 정말 느긋해 보이는구나. 집안 어른들은 새 신랑이 될 강이를 배웅했습니다. 도련님, 어서 가시지요. 강이는 얼른 말에 올라탔습니다. 머슴은 말 곱비를 잡고 색시집을 향해 길을 떠났어요. 고개를 넘고 들판을 지날 때였습니다. 강이는 길 옆에 새빨간 딸기가 탐스럽게 열린 것을 보았어요. 참 먹음직스러운 딸기구나. 딸기 하나만 따주겠니? 강이가 입맛을 다시며 말하자 머슴이 말렸습니다. 신부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들판을 지나자 구불구불 구부러진 산길이 나타났습니다. 아, 목말라. 바로 그때였어요. 길 옆에 퐁퐁퐁 솟아나는 맑은 샘물이 보였습니다. 저 시원한 샘물 한 모금만 마시고 가자꾸나. 신부 아버지가 맛 좋은 술을 담가놓고 기다릴 거예요. 머슴은 또 강의를 말렸습니다. 산을 넘자 색신의 집이 나왔어요. 먼 길 오느라 수고했네. 어서 오게나. 색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강의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강이는 발걸이를 딛고 말에서 내려오려고 했어요. 도련님, 발목이라도 다치면 어쩌시려고요? 머슴이 달려가 얼른 강이를 업어 말에서 내렸습니다. 아, 분해. 빨갛게 익은 딸기였던 이야기가 가슴을 쳤습니다. 우리는 이제 망했어. 시원한 샘물이었던 이야기도 투덜댔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자루 속에 갇혀 있어야 하지? 뜨거운 발걸이었던 이야기는 눈물을 흘렸어요. 제발 밖으로 나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루 속의 이야기들은 한숨을 푹푹 내쉬었습니다. 강이가 새색시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난 다음 날이었어요. 도련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머슴은 강이에게 아침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 너도 잘 잤느냐? 강이는 고운 새색시를 얻어 싱글벙글 웃는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저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어서 말해보아라. 머슴은 강이에게 딸기와 샘물과 발걸이에 대해 말해주었어요. 자루 속 이야기들이 정말 그렇게 말하더냐? 강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똑똑히 들었어요. 어쩌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혼자만 알고 싶은데. 강이가 섭섭해하자 머슴이 말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들은 다 같이 알면 더 좋지 않을까요? 강이는 한참을 생각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강이는 새색시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야기가 든 자루를 가져오렴. 머슴은 강이에게 자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강이는 뚱뚱하게 부푼 자루를
풀었어요. 그러자 이야기들이 한꺼번에 자루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유, 살았다. 아, 숨이 막혀서 혼났네. 어서 멀리 도망가자. 자루 속에 갇혔던 이야기들은 재빨리 달아났습니다. 넌 이름이 뭐니? 자루 속에서 풀려난 이야기 하나가 친구에게 물었어요. 난 선녀와 나무꾼. 넌? 나는 우렁이 각시야. 나는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란다. 이야기들은 제잘제잘 재미있게 떠들어댔습니다. 그러고는 노래를 부르며 헐헐 날아갔답니다. 그 후로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랍니다. 오늘의 동화 두 가족의 다른 이야기. 산 좋고 물 맑은 어느 마을에 김서방네 가족이 살았습니다. 김서방과 아내, 아들, 장인은 날마다 티격태격 다투었어요. 장이야, 빈둥거리지 말고 냉큼 소 여물이나 가져오너라. 김서방이 아들 장이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싫어요. 어머니한테 시키세요. 장인은 방바닥에 벌렁 드러누워 소리쳤습니다. 아니, 저 녀석이 빨리 다녀오지 못해? 옆에 있던 아내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서 그러는데 뭘 그리 화를 내세요? 아니, 당신 지금 뭐라고 했소? 서로 다투는 소리는 담장 너머까지 들렸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한마디씩 했지요. 저 집에 또 싸움이 벌어졌네. 그러게 말이야,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니. 어느 날 이서방네 가족이 김서방네 옆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서방네 가족은 서로 힘을 합쳐 짐을 날랐어요. 도리야, 힘들지? 쉬엄쉬엄 나르렴. 괜찮아요, 아버지. 저보다 아버지가 좀 쉬세요. 우리 도리가 이제 보니 다 컸네. 그럼요, 어머니도 업어드릴 수 있는걸요? 이서방네 가족은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며칠 뒤 김서방네 집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버지, 옆집에서 누가 싸우나 봐요. 무슨 일이 생겼나 보네. 당신이 얼른 가보세요. 내가 도울 일이 있을지도 모르지. 이서방은 걱정이 되어 김서방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김서방네 집 앞에서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때 김서방이 살인문을 발로 뻥 차고 나왔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이서방은 그만 엉덩방아를 찧었지요. 김서방은 넘어진 이서방을 일으켜 세웠어요. 당신은 누구요? 처음 보는 사람 같은데. 아, 저는 옆집에 이사온 이서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의 집 앞에서 뭐 하고 있는 거요? 갑자기 고함 소리가 들려서 도울 일이 있나 하고. 김서방은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아, 별일 아니니 걱정 마시오. 나는 김서방이요. 나는 이서방이요. 앞으로 우리 잘 지냅시다. 둘은 반갑게 인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가 동네 구경을 시켜주겠소. 고맙소. 둘은 금세 친해져서 친구가 되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김서방과 이서방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지요. 그때 김서방의 아들 장이가 헐레벌떡 뛰어나왔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냐? 우리 집 소가 뒷동산으로 도망쳤어요.
김서방과 이서방은 서둘러 뒷동산으로 달려갔어요. 다행히도 김서방 네 손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소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짜고짜 큰 소리로 아내를 불렀습니다. 집에서 소 한 마리도 지키지 못한단 말이오? 아내는 아들 장희를 쳐다보며 버럭 화를 냈지요. 너는 뭘 하느라고 소가 도망치는 것도 못 봤니? 장희는 아버지를 원망스럽게 쳐다보았어요. 아버지가 고삐를 꽉 메어놓지 않았잖아요. 아니 뭐라고? 이 녀석이? 옆에 서 있던 이서방이 김서방을 말렸습니다. 김서방 참깨, 소가 무사히 돌아오지 않았나? 이서방은 김서방을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이서방, 자네가 보기에는 대체 누가 잘못한 건가? 이서방은 빙그레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게, 가족끼리 잘잘못을 따지면 무엇하나? 그럼 자네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하면 밖으로 나와보게. 이서방은 김서방과 함께 외양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소의 고삐를 풀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 소가 도망가네. 그러자 아내와 도리가 맨발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소를 잡으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녔지요. 이서방은 얼른 달려가 소를 붙들었습니다. 외양간으로 돌아온 이서방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내가 고삐를 잘못 메었나 보구려. 그러자 아내가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제가 소를 배불리 먹였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이번에는 도리가 말했지요. 소를 돌보지 못한 제 잘못이에요. 이서방 네 가족은 서로 자기 탓이라고 했습니다. 아, 바로 이거구나. 김서방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서방, 자네 집이 화목한 비결을 알았네. 김서방은 고맙다고 인사한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왜 진작에 그걸 몰랐을까? 김서방은 생각할수록 절로 웃음이 나왔어요. 서로 자기 잘못이라고 여기니 싸울 일이 없지. 이튿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김서방 네 집에서 날마다 들리던 고함 소리가 뚝 그치고 웃음 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왔어요. 참 신기한 일이군. 김서방 네 집에서 웃음 소리가 들려오다니 말이야. 동네 사람들은 김서방 네 집을 지나가며 고개를 갸웃거렸답니다. 오늘의 동화 사자와 제칼. 서쪽으로 나일강의 언덕과 맞닿은 아주 넓은 사막에 제칼 두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깊은 우정으로 맺어진 둘은 절대로 떨어지는 일이 없어 한 마리가 있는 곳엔 반드시 다른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물가에 목을 축이러 갈 때도, 먹이를 구하러 갈 때도, 무더위를 피해 가시나무 그늘 아래서 쉴 때도 둘은 늘 함께였습니다. 우정이 깊은 친구들이 그렇듯 둘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두 함께 나누었지요. 어느 날 둘은 허기진 뱃속을 채울 먹잇감을 찾아 아침 일찍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커다란 바위 모퉁이를 돌 즈음 불행하게도 사자와 마주쳤지요. 사자는 마침 먹잇감을 찾아 근처를 어슬렁거리던 참이었습니다. 다른 동물들이라면 꽁지가 빠져라 도망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칼들은 무섭지 않은지
가만히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들의 대담한 행동이 사자를 놀라게 했지요. 즉시 달려들어 집어삼키려던 사자가 어이없어하며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왜 도망가지 않느냐? 내가 사냥을 하고 있는 게 안 보이느냐? 다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 끝에 도망가지 않는 게 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칼 중 한 마리가 대답했습니다. 사자의 놀라움은 더 커졌지요. 도망가지 않는 게 현명하다고? 너희들이 정말 현명하다면 살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꼼짝 않고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갈기갈기 찢어 죽일 텐데. 그러자 다른 제칼이 대답했습니다. 도망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신이 우리보다 훨씬 빠른걸요. 도망쳐야 잡힐 게 뻔하고 우릴 잡으려면 사자나리만 힘드시겠지요. 이때 사자가 말을 끊었습니다. 겨우 그런 이유냐? 그래도 가만히 잡혀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자님이 피곤해지면 그만큼 힘이 빠질 테고 그러면 우리가 죽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린 고통 없이 빨리 목숨이 끊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도망치지 않고 모든 선택을 나리에게 맡긴 겁니다. 첫 번째 제칼이 이어받았습니다. 사자는 속으로 그럴듯한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제칼들은 현명했고 옳은 말을 한 겁니다. 하지만 사자의 머릿속엔 또 하나 의문이 솟아났지요. 하지만 너희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도망친다면 내가 둘 다 쫓아갈 수가 없다. 따라서 둘 중 하나만 잡을 테고 나머지는 목숨을 구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흰 죽을 때까지 친구로 남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가 죽게 되면 나머지도 함께 죽는 겁니다. 다시 첫 번째 제칼이 대꾸했습니다. 오, 정말 대단한 우정이로군. 사자가 비아냥거리며 소리쳤지요. 혹시 고양이와 독수리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첫 번째 제칼이 물었어요. 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정의 서약을 저버리면 얼마나 가혹한 벌이 뒤따르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 내게도 얘기를 해줄 수 있겠나? 잔뜩 궁금해진 사자가 말했습니다. 제칼이 이야기를 시작했지요. 높은 종려나무 위에 독수리가 둥지를 짓고 살았습니다. 독수리는 둥지에 알을 낳았고 알을 깨고 예쁜 새끼들이 태어났습니다. 한편 나무 밑에 뿌리 사이로 크고 깊은 구멍이 나 있었는데 거기엔 고양이가 새끼들을 낳아 기르고 있었습니다. 나무 위쪽과 아래쪽에 살면서 고양이와 독수리는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고양이는 자기가 밖에 나가 있는 동안 독수리가 내려와 새끼들 채워갈까 걱정이었습니다. 반면 독수리도 자기가 없는 동안 고양이가 기어올라와 새끼들을 물어갈까 두려웠지요. 그 바람에 양쪽 모두 먹이를 구하러 나갈 수 없었습니다. 나무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상황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새끼 독수리들과 새끼 고양이들은 배가 고프다며 하루 종일 울어댔습니다. 마침내 독수리가 고양이를 찾아와 말했지요. 우리 둘 다 이런 식으로는 살지 못할 것 같아. 잘못하다간 새끼들이 모두 굶어 죽게 생겼어. 그래서 말인데 우리 친구가 되면 어떨까? 그거 좋은 생각이군. 고양이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우정의 맹세를 하는 거야. 네가 사냥을 가 있는 동안 너희 아이들을 절대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너도 내가 없는 동안 내 아이들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독수리가 말했습니다.
고양이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지요. 둘은 우정을 지키고 서로 돕겠다는 굳은 맹세를 했습니다. 이후로 고양이는 마음 놓고 사냥을 다닐 수 있었고 독수리도 안심하고 둥지를 비웠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독수리와 고양이의 약속은 그대로 지켰고 먹이를 잘 먹게 된 새끼들도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독수리가 먹이를 찾아 외출한 사이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어미가 준 맛있는 고기를 물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무 위에 있던 독수리 새끼들이 이 냄새를 맡았지요. 참을 수 없었던 새끼 독수리 한 마리가 둥지에서 땅바닥으로 뛰어내려 순식간에 고기점을 낚아챘습니다. 하지만 아직 나는 법을 배우지 못한 독수리는 날아오를 수 없었습니다. 새끼 고양이들이 빼앗긴 먹이를 되찾으려 발톱을 세우고 달려들었습니다. 결국 싸움 끝에 새끼 독수리는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둥지로 돌아온 어미 독수리가 남은 새끼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습니다. 새끼들은 조금 전 일어난 일을 남김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새끼들이 먼저 잘못을 저지른 건 까맣게 잊고 독수리는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고양이가 평소처럼 사냥을 나간 뒤 어미 독수리는 조용히 나무 밑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잔인하게도 새끼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말았지요. 뿐만 아니라 독수리는 시체들을 둥지로 가져와 자기 새끼들 먹이로 주었습니다. 사냥에서 돌아온 고양이는 새끼들이 없어진 걸 알았습니다. 핏자국을 보고 고양이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았습니다. 비열한 놈, 아이를 절대 공격하지 말자던 맹세를 저버리다니 너처럼 맹세를 저버린 놈들에게 신이 어떤 벌을 내리는지 알고 있겠지? 불쌍한 내 아이들이 받았던 고통을 너희 식구들도 똑같이 받게 될 거다. 고양이는 독수리를 향해 저주를 퍼붓고 슬픔을 사기며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배신에 대한 징벌은 곧바로 이어졌습니다. 고양이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냥꾼이 하나 나타났지요. 사냥꾼은 나무 그늘 아래 모닥불을 피우고 사냥해온 자고새 고기를 구웠습니다. 독수리는 종려나무 꼭대기에 앉아 이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그리고 사냥꾼이 근처 강가로 물을 들어간 사이 손살같이 내려와 자고새를 낚아챘습니다. 독수리는 자고새 고기를 물고 둥지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독수리는 너무 서두르느라 시뻘건 숯불이 고기에 붙어있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숯불은 둥지와 새끼들의 깃털에 옮겨 붙었지요. 새끼들은 미처 손쓸 새도 없이 어미 독수리의 눈앞에서 타죽고 말았습니다. 처절한 새들의 울부짖음을 들은 고양이가 나무 근처로 다가왔습니다. 하늘을 원망하지 마라, 독수리야. 약속을 휴지 조각처럼 버린 벌을 받고 있을 뿐이니까. 하늘이 네 죄를 용서치 않을 거라고 말했었지. 이상이 고양이와 독수리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맹세를 어긴 자는 하늘이 용서치 않고 언젠가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제칼이 말을 맺었습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은 사자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왜 도망치지 않았는지 이해하셨지요? 두 번째 제칼이 말했습니다. 이제 이해가 간다. 그리고 너희들 말이 맞다. 너희 둘의 우정에 감동을 받았다. 가거라. 이후로 너희를 다시 만나도 목숨을 해치지 않으마. 이렇게 말하고 사자는 자신이 다스리는 숲에 이렇게 훌륭한 녀석들이 살고 있다는 걸 자랑스러워하며 사라졌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필리포의 복수.
마르게리타라는 아름다운 아가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귀족의 딸이었고 베네치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지요. 얼마나 아름다웠냐 하면 그녀를 칭송하는 시들이 베네치아의 멋진 창문들보다도 많았고 유유히 떠다니는 곤돌라보다도 더 많았대요. 베네치아의 남자들은 늙은이고 젊은이고 너나 없이 모두 아침부터 밤까지 그녀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고 잠을 자면 그녀의 꿈을 꾸었답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여인들은 마르게리타를 시샘했고 그녀처럼 아름다워지고 싶어 했지요. 그녀의 머리카락은 금빛으로 빛났고 몸은 푸른 나무처럼 날씬했습니다. 온갖 훌륭한 말을 다 갖다 붙인다 해도 이 정도밖에 그녀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길이 없었어요. 그녀의 저택은 찬란했습니다. 바닥에는 먼 나라에서 가져온 푹신하고 아름다운 융단이 깔려 있었고 찬장에는 은그릇들이 가득 차 있었고 식탁은 언제나 아름다운 도자기와 눈부신 그릇들로 반짝거렸지요. 마룻바닥은 아름다운 모자이크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천장과 벽은 멋진 그림으로 뒤덮여 있었고요. 심지어 하녀나 곤돌라의 사공까지도 옷차림이 화려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 시절 베네치아는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처럼 잘 사는 집들이 꽤 있었지요. 그런데 다른 부자들도 딱 하나 탐내는 보물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필리포라는 난쟁이였습니다. 키는 불과 120cm도 채 안 되고 등에 혹이 두 개나 달린 참으로 희한한 난쟁이였습니다. 필리포는 키프로스 섬에서 태어났지요. 마르게리타의 아버지가 여행에서 데리고 왔을 때만 하더라도 그리스 말과 시리아 말밖에는 할 줄 몰랐지만 조금 지나자 베네치아에서 태어난 것처럼 이곳 말을 잘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아름답고 날씬한 여주인과 달리 난쟁이는 지독하게도 못생겼으니 둘이 나란히 서 있으면 마치 초라한 오두막 옆에 으리으리한 교회의 탑이 솟아있는 것 같다고나 할까요? 손은 주름투성이고 무릎 관절이 구부러져 걸음거리는 말도 못하게 우스웠대요. 거기다 엄청나게 큰 코하며 커다란 두 발이라니. 하지만 옷차림만은 귀족 같았지요. 진짜 비단의 금빛 찬란한 옷만 입고 다녔으니 말입니다. 혹시 왕궁이나 부유한 도시에 필리포처럼 작고 못생긴 난쟁이들이 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현명하고 똑똑하고 재치있는 난쟁이는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는 새 나라 말을 잘했고 역사나 발명에 관해서라면 모르는 게 없었지요. 또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고 새로운 이야기도 지어내는 재주가 뛰어났대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쉽게 웃게 만들거나 절망에 빠뜨릴 수도 있었지요. 날씨가 맑게겐 날이면 아가씨는 발코니에 앉아 늘 두 명의 하녀와 아프리카 앵무새 한 마리 그리고 난쟁이 필리포와 함께 있었습니다. 하녀들은 시중을 들면서 도시에서 일어난 새로운 일들, 누가 죽었고 누가 잔치를 벌였고
누가 결혼했고 어느 집에 아기가 태어났고 누가 도둑을 맞았는가 하는 이야기로 수다를 떨었지요. 앵무새는 아름다운 깃털을 퍼덕이며 세 가지 재주를 부렸습니다. 마치 피리 같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염소처럼 울음소리를 내거나 안녕하고 소리치거나 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는 동안 난쟁이는 볕이 드는 쪽에 앉아 옛날 이야기 책만 읽고 있었지요. 언제나 그렇듯이 하녀들과 앵무새는 결국 지치고 졸음이 쏟아져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사실 베네치아의 발코니보다 한낮의 태양이 뜨겁고 나른하게 내리쬐는 곳도 별로 없지 싶었어요. 그러면 아가씨는 기분이 나빠져서 마침내 이렇게 소리쳤지요. 저 책 좀 빼앗아 버려. 하녀들이 필리포의 무릎에서 책을 낚아채면 그는 화를 내며 올려다보다가 꾹 참고 이렇게 물었지요. 주인님, 무엇을 원하시나요? 그러면 아가씨는 말했대요.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줘. 그러면 난쟁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가 한참 뜸을 들이고 나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기 시작하면 결코 중간에 끊어지는 일이 없었답니다. 그의 이야기는 끝도 없이 펼쳐졌지요. 마치 골짜기에서 흘러나온 강물 위로 조그만 풀잎부터 푸른 하늘까지 온 세상이 다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강물처럼 온 세상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는 뜻이지요. 지붕 위로 햇볕이 내리쬐고 하녀들은 졸음을 참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난쟁이는 졸기는커녕 한번 이야기를 꺼냈다 하면 마술사나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태양을 등지고 앉아 조용히 귀 기울여 듣고 있는 아가씨를 때로는 어둡고 무시무시한 숲속으로, 때로는 푸르고 차가운 바다 밑으로, 때로는 낯선 동화 나라로 데리고 갔지요. 그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몸은 비록 베네치아에 있지만 마음은 먼 나라를 여행하는 것 같았습니다. 난쟁이 필리포의 이야기는 굉장한 힘을 가졌거든요. 어느 날 아가씨는 난쟁이에게 졸고 있는 앵무새를 가리키며 이렇게 물었지요. 만물 박사님, 지금 내 앵무새는 무슨 꿈을 꾸고 있을까? 난쟁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마치 자기가 앵무새인 양 긴 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끝나면 앵무새는 잠에서 깨어 한바탕 울고는 회를 쳤지요. 또 한 번은 아가씨가 작은 돌멩이를 주워 테라스 건너편에 바닷물로 던지자 텅벙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를 듣고 그녀는 필리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필리포, 방금 내가 던진 돌멩이는 어디로 갔을까? 그러자 난쟁이는 대뜸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돌이 물속으로 들어가 해파리, 물고기, 개, 굴, 침몰한 배, 물의 요정, 그리고 인어들을 만나는 이야기를 말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눈앞에 있는 듯 자세히 이야기하는지 놀랍기만 했지요. 부유하고 아름다운 여인들이 그렇듯이 마르게리타도 오만하고 냉정했지만 난쟁이에게만은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난쟁이를 좋아했고 또 존경했으니까요.
하지만 가끔 짓궂은 장난으로 그를 괴롭힐 때도 있었답니다. 그녀는 가끔 난쟁이의 책을 몽땅 빼앗거나 그를 앵무새 세장에 가두거나 때로는 방바닥에 나동그라지게 했지요. 진짜 미워하는 마음에서 그런 건 아니었고 필리포도 화를 내진 않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녀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때 비슷한 이야기를 집어넣어 그녀를 꾸짖는 일이 있었지만 말입니다. 그러면 아가씨도 잠자코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녀는 나름대로 조심을 했거든요. 난쟁이는 비밀스러운 지식을 가졌고 신비한 약을 만들 줄 안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동물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날씨나 폭풍을 정확하게 알아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물으면 그는 입을 꾹 다물 뿐이었어요. 그러고는 무거운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어 대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스운지 사람들은 배를 쥐고 웃다가 더 이상 물어보는 것도 잊고 말았지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들을 좋아하고 사랑을 쏟듯이 필리포도 책 말고 친구가 있었습니다. 잠잘 때도 데리고 자는 조그만 검은 강아지였어요. 그 강아지는 마르게리타에게 퇴짜 맞은 어느 구혼자가 준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난쟁이가 기르게 되었지요. 이 집에 온 첫날 강아지는 운이 나쁘게도 다치는 분에 끼어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난쟁이가 간절히 원해서 선물로 받게 되었지요. 난쟁이의 정성어린 간호로 강아지의 상처는 아물었고 그때부터 그 녀석은 난쟁이의 꽁무니를 졸졸 따라다녔답니다. 비록 다리는 나았어도 절룩거렸기 때문에 난쟁이 주인과 잘 어울렸다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그 때문에 필리포는 자주 놀림감이 되곤 했습니다. 난쟁이와 강아지 사이의 사랑이라니요. 보는 사람들에겐 우스웠을지 몰라도 그들은 서로 정직하고 진실했답니다. 필리포는 강아지에게 피리피노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나중엔 줄여서 피노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난쟁이는 피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고 맛있는 음식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들은 조그만 침대에서 함께 잤으며 함께 놀았어요. 난쟁이는 집도 없이 가엾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이 영리한 동물에게 온갖 사랑을 쏟았던 겁니다. 그 때문에 주인과 하인들의 조롱을 받아들일 수도 있었던 겁니다. 지체 높고 부유하고 잘생긴 남자들은 늘 마르게리타의 마음을 끌어보려고 했대요. 그래봐야 그녀는 남자 따위는 관심도 없다는 듯 거만하고 냉정하게 굴었지만 말입니다. 파도바 출신의 한 젊은 귀공자가 그녀 때문에 밀라노의 한 장교와 결투를 벌이다 죽은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도 그녀는 표정 하나 달라지지 않았어요. 또 그 고장에서 가장 명망 높은 집안에서 두 사람의 구혼자가 나타나 정식으로 청혼을 해왔지만 그녀는 아버지의 설득에도 아랑곳 없이 둘 다 물리치고 말았지요. 하지만 그토록 자존심이 센 여인도 사랑의 천사 큐피트가 쏜 화살을 맞으면 어쩔 수가 없었지요.
우리가 흔히 보는 일이지만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도도한 여인들이 오히려 순식간에 열렬한 사랑에 빠져들기도 하잖아요. 몹시 추운 겨울이 지나면 아주 따뜻하고 부드러운 봄이 뒤따라오는 이치와 같다고나 할까요? 무라노 섬의 정원에서 열린 어떤 축제에서 마르게리타는 먼 바다를 여행하고 막 돌아온 젊은 기사에게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발다살의 모로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청년은 귀족 못지않게 당당하고 훤칠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가 밝고 아름다운 미인이었다면 그는 어둡고도 강인한 사나이였던 겁니다. 그는 오랫동안 바다와 낯선 나라를 여행한 모험의 사나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지요. 갈색으로 그을린 이마 위로 번개처럼 생각들이 스치는 것 같았고 날카로운 콧날 위에선 검은 눈동자가 뜨겁게 이글거렸습니다. 물론 그도 곧 마르게리타의 모습을 보았지요. 그는 그녀의 이름을 알기가 무섭게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고 가진 애를 썼습니다. 깍듯하게 예의를 차리고 온갖 듣기 좋은 말로 환심을 사려 했지요. 축제는 거의 밤 12시까지 계속되었는데 그는 줄곧 그녀의 곁을 맴돌았습니다. 그녀도 그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으니 그가 하는 말이라면 뭐든지 소중한 보물처럼 귀담아 듣곤 했지요. 발다사레는 그녀에게 자신이 겪은 여행과 모험, 위험했던 일들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사실 그의 얘기는 단 한 여인 마르게리타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이었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의 훌륭한 말솜씨에 이끌려 모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신기한 모험담을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했어요. 누구나 다 겪어본 일 아니냐는 듯이 말입니다. 그는 보통 젊은 뱃사람들과는 달리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았고 한 번은 아프리카에서 해적과 싸우다 부상당한 이야기를 들려주어 마르게리타의 마음을 졸이게 하기도 했습니다. 축제가 끝나자 그는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를 곤돌라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서로 헤어진 뒤에도 그는 오랫동안 그곳에 서서 어두운 물 위로 미끄러지는 곤돌라의 불빛을 바라보았지요. 더 이상 곤돌라가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에야 그는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는데 그곳에선 젊은 귀공자들이 아리따운 아가씨들과 포도주를 마시며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친구가 발다사레에게 다가와 껄껄 웃으며 이렇게 말했지요. 자네는 지금 사랑에 빠졌군. 그런데 그 아리따운 아가씨가 마음이 돌처럼 차가운 여자라는 걸 자네는 알고 있나? 흠잡을 데는 하나도 없지만 번번이 구원자들을 퇴짜 놓는다네. 자네도 틀림없이 웃음거리가 되고 말 거야. 발다사레는 빙그레 웃을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달콤하고 윤기 나는 갈색 키프로스산 포도주를 서너 잔 마신 뒤 일찍 자리를 떴지요. 이튿날 그는 여러 명의 가수와 악사들을 거느리고 젊은 아름다운 숙녀에게 세레나데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대로 사랑하는 여인은
창가에 서서 귀를 기울였고 발코니의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그 소식은 순식간에 온 도시에 퍼져나갔지요. 발다사레가 아가씨에게 청혼을 하자 그녀의 아버지는 당황했습니다. 정혼은 고맙지만 우리 딸은 남자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소이다. 내 딸이 지금껏 두 차례나 명예로운 결혼을 거절해서 내가 얼마나 곤란했는지 모르실 거요. 여러 차례 달래기도 하고 설득도 해봤지만 딸의 고집을 꺾기엔 내 힘이 모자라는구려. 발다사리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래도 자신의 말을 꼭 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아버지에게서 청년의 청혼 소식을 전해들은 그녀는 몇 번 거절하는 척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허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예 하고 대답했대요. 그리고 그녀의 대답을 듣자마자 발다사리는 귀하고 값비싼 선물을 들고 나타났지요. 그는 그녀의 손가락에 약혼 반지를 끼워준 다음 그녀의 아름답고 오만한 입술에 처음으로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 소식은 곧 온 베네치아에 널리 퍼졌어요. 누구나 두 사람의 이야기를 화제로 삼았고 부러워했지요. 일찍이 누구도 그렇게 멋진 한 쌍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둘 다 어쩌면 그리도 늘씬한지 머리카락 한 올 차이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금발인데 그의 머리는 검었지요. 귀족다운 품이나 오만함도 서로 조금도 뒤지지 않았기 때문에 둘 다 머리를 높이 들고 당당히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발다사레가 키프로스에 다녀온 뒤 치를 예정이었어요. 그것이 아름다운 아가씨의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그는 그녀를 위해 즐거운 시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는 자주 연회를 열고 그녀에게 선물을 남겨주었습니다. 또 세레나데를 불러주며 단둘이 곤돌라를 타고 뱃놀이를 즐기기도 했지요. 마르게리타는 원래 콧대가 높고 마음이 조금 차가운 아가씨였는데 그건 발다사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성품이 거만해서 남을 생각할 줄 몰랐고 거친 바다 생활을 오래 한 데다 일찍 성공을 했기 때문에 마음씨가 부드럽지 못했어요. 첫눈에 끌린 마르게리타와 결혼하기 위해서 예의 바른 사람처럼 행동했지만 그녀의 사랑을 얻고 나서는 원래의 성격을 숨길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에겐 처음부터 그녀의 주변에 있는 것들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특히 앵무새와 강아지 피노, 그리고 난쟁이 필리포 녀석은 딱 질색이었지요. 발다사레는 그것들을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온갖 짓을 다하며 괴롭히곤 했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것들을 그녀에게서 멀리 떼어놓으려 했지요. 그래서 그자가 집으로 돌아와 쩌렁거리는 목소리로 계단을 올라오면 강아지는 사납게 짖으면서 도망쳤고 새는 울부짖으며 날개를 퍼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난쟁이는 아예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켰어요. 불쌍한 앵무새가 가장 먼저 최후를 맞았습니다. 어느 날 발다사레가 앵무새를 건드리면서 막대기로 찌르자 성난 앵무새가 힘센 주둥이로 그의 손가락을 피가 나도록 쪼아댄 거지요. 화가 난 발다사레는 당장 앵무새의 목을
비틀어 버렸답니다. 그러곤 집 뒤편에 좁고 어두운 운하 속으로 집어 던져버렸지요. 얼마 후에는 강아지 피노도 같은 운명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여주인의 약혼자가 집 안으로 들어오자 피노는 계단의 어두운 구석에 숨어 있었지요. 그가 올 때마다 그곳에 몸을 숨기곤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잊어버린 물건이 있었는지 발다살에는 다시 돌아왔다가 곤돌라로 가려고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러자 깜짝 놀란 피노가 정신없이 짖었고 발다살에는 그 소리에 놀라 하마터면 계단에서 넘어질 뻔했지요. 그자는 비틀거리며 강아지와 거의 동시에 마루로 내려섰는데 겁에 질린 강아지는 운하로 통하는 문 쪽으로 도망을 쳤어요. 발다살에는 욕을 퍼부으며 힘껏 강아지를 걷어차 물속에 빠뜨리고 말았답니다. 피노가 낑낑거리는 소리에 마르게리타 아가씨가 나타났고 난쟁이도 뛰어와 발다살의 옆에 섰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곤돌라를 띄워주세요. 난쟁이는 주인 아가씨에게 애원했습니다. 피노를 구해주세요. 아가씨 어서요. 피노가 물에 빠져 죽겠어요. 그런데 아가씨는 발다살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은 듯이 아무 말도 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발다살에는 잔인하게 웃으며 강아지가 허우적거리다 물에 빠져 죽는 모습을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곤돌라의 줄을 풀던 사공에게 그만두라고 명령한 것도 그였지요. 필리포는 지붕 및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다락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커다란 머리를 두 손으로 받치고 멍하니 앞만 바라보았지요. 하녀가 와서 아가씨가 부른다고 일렀고 그 다음엔 하인이 와서 소리쳐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그가 저녁 늦게까지 다락방에서 나오지 않자 나중에는 아가씨가 직접 손에 등불을 들고 올라왔어요. 왜 꼼짝 않고 있는 거야? 그녀가 물었지만 난쟁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요. 왜 부르는데도 안 오는 거지? 그녀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러자 곱사등이 난쟁이는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왜 아가씨는 내 강아지를 죽였나요? 그건 내가 죽인 게 아니잖아. 아가씨는 피노를 구할 수 있었는데 죽게 내버려 두었어요. 난쟁이가 울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마르게티나는 화가 났어요. 그녀는 벌컥 화를 내면서 어서 네 방으로 돌아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제야 그는 잠자코 주인의 말을 따르긴 했지만 꼬박 사흘 동안을 마치 죽은 사람처럼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음식에 손도 대지 않았고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지요. 그 무렵 젊은 마르게티나는 커다란 불안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약혼자에 대해 나도는 갖가지 소문이 그녀에게 걱정을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남편감이 굉장한 바람둥이고 가는 곳마다 사랑하는 여인들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소문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마르게리타는 들려오는 소문 때문에 마음이 불안했어요. 더군다나 약혼자가 곧 새로운 여행을 떠날 참이라서 더욱 참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어느 날 아침
발다사레가 찾아오자 그녀는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걱정거리를 모두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빙긋이 웃으며 말했어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그대여, 그 소문은 거짓말이지만 또 사실이기도 하다오. 하지만 당신은 하나도 염려할 것이 없소. 나는 예쁜 여자들과 사랑에 빠진 적이 있긴 하지만 당신과 비교할 만한 여자는 아무도 없었소. 그의 용기 있고 솔직한 말에 그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곁을 떠나자마자 그녀는 다시 불안해졌지요. 한때는 수많은 남자들의 애를 태웠던 그녀가 이제는 질투와 걱정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자 그녀는 난쟁이 필리포를 다시 찾게 되었어요. 필리포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강아지 피노의 죽음 따윈 까맣게 잊은 듯 했습니다. 다시 전처럼 발코니에 앉아 책을 읽거나 마르게리타가 햇볕에 머리카락을 말리는 동안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지요. 어느 날 그녀가 난쟁이에게 불쑥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난쟁이는 이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죽거나 이곳을 떠나도 이 집과 고귀한 아가씨에게 축복을 내려주소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제 예감입니다. 앵무새도 강아지도 이미 죽었는데 난쟁이가 여기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그녀는 굳은 표정으로 함부로 말하지 말라며 야단을 쳤지요. 난쟁이도 더 이상 그 얘기를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아가씨와 예전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어느 여름날 바다에서 서늘한 미풍이 불어오는 저녁이었습니다. 마르게리타 아가씨는 난쟁이와 함께 곤돌라를 타고 바다로 나갔지요. 베네치아가 잔잔하게 빛나는 파도 저편으로 아스라이 멀어졌을 때 그녀는 필리포에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필리포는 무거운 머리를 숙이더니 비단 옷에 금장식을 만지면서 이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한참 전 이스탄불에 살 때 놀랍고도 이상한 일을 겪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때 아버지는 어떤 페르시아 사람에게서 의술과 마술을 배워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거나 어려운 일을 해결해주곤 했지요. 아버지는 돈을 벌어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 했지만 정직하게 일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느라 좀처럼 돈을 모으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사기꾼이나 돌팔이 의사들처럼 사람들을 속이지 않으면 재산을 모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지요. 하는 수 없이 아버지는 빈털터리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슬픔에 잠겨 해변을 거닐었어요. 해는 이미 졌고 별들이 잔잔한 바다 위에 하얀 빛을 드리우고 있었지요. 그때 아주 가까운 곳에서 괴로운 듯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에 여행을 앞두고 무슨 나쁜 징조일까 싶어 걱정을 했답니다. 그런데 슬픈 한숨 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기 때문에 아버지는 용기를 내어 외쳤습니다. 거기 누구요? 그러자 바로 코앞의 물가에서
물소리가 들렸는데 놀라 살펴보니 흐릿한 별빛 아래 무엇인가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난파선에서 살아남은 사람일까? 수영을 하던 사람일까? 아버지는 어쨌든 도와주려고 그쪽으로 다가갔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눈부시게 희고 아름다운 바다 요정이 물 위로 몸을 반쯤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혹시 황색 골목에 사는 그리스의 마술사가 아닌가요? 바다의 요정이 애절한 목소리로 말을 걸어오자 아버지는 깜짝 놀랐지요. 그렇습니다만. 아버지는 친절하게 대답을 하고는 물의 요정에게 물었습니다. 왜 날 찾는 거죠? 그러자 젊은 바다 요정은 아름다운 두 팔을 뻗으며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 요정은 애인을 그리워하다 병이 났으니 그 애인이 자기를 사랑하도록 만드는 강한 묘약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만일 그대로만 해주면 그 보답으로 여인의 목을 여덟 번이나 휘감을 수 있는 긴 진주 목걸이를 주겠다는 것이었지요. 아버지는 묘약을 만드는 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즉시 마을로 돌아가 마시기만 하면 사랑에 빠지게 되는 사랑의 묘약을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한밤중에 그것을 완성해서 요정이 기다리는 해변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주둥이가 좁고 기다란 병을 요정에게 건넸어요. 요정은 환한 얼굴로 고개 숙여 절을 하더니 내일 밤에 다시 찾아와 약속한 목걸이를 주겠다고 했지요. 아버지는 요정과 헤어진 다음 사랑의 묘약이 틀림없이 효과가 있겠지만 과연 요정이 약속을 지킬 것인지 걱정을 했답니다. 다음 날 밤이 되자 아버지는 약속 장소로 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요정이 물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는 요정이 사랑의 묘약으로 무엇을 했는지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요정은 미소를 지으며 오른손으로 묵직한 진주 목걸이를 아버지에게 내밀었지요. 그런데 요정의 팔에는 잘생긴 청년의 시체가 안겨있는 게 아니겠어요? 옷차림으로 보아 그리스의 선원임이 틀림없었지요. 청년의 얼굴은 숨을 거둔 듯 창백했고 곱슬머리만이 물결에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요정은 그 청년을 사랑스러운 아기를 잠재우듯 껴안고 있었지요. 아버지는 그것을 보고 비명을 질렀고 마법으로 사랑의 묘약을 만든 것을 후회했습니다. 요정은 죽은 애인을 부둥켜 안은 채 바닷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바닷가 모래 위엔 진주 목걸이만 남아있었지요. 이미 벌어진 일이라 어쩔 수 없이 아버지는 목걸이를 챙겨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진주 목걸이를 팔아 고향으로 돌아갈 돈을 마련했지요. 하지만 억울하게 죽은 젊은 선원의 저주 때문인지 폭풍을 만났고 돈을 해적에게 몽땅 털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겨우 목숨만을 구한 채 빈털터리가 되어 고향 땅을 밟을 수 있었지요. 난쟁이는 여기서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아가씨도 한동안 잠자코 있다가 꿈에서 깬 듯이 벌떡 몸을 일으키더니 사공에게 돌아가자는 신호를 보냈어요. 노는 다시 바쁘게 움직였고 곤돌라는 검은 새처럼 베네치아를 향해 물살을 갈랐습니다. 난쟁이는 점점 더 어두워지는 물결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날 밤 마르게리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난쟁이의 예상대로 그녀는 사랑의 묘약만 있으면
약혼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다음 날 그녀는 필리포를 불러 물었습니다. 베네치아에도 그 약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자 필리포는 껄껄 웃으면서 말했지요. 제가 아버지에게 그 정도로 쉬운 마술 한 가지쯤 배우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제 실력을 과소평가하신 셈이죠, 주인님. 그럼 넌 지금이라도 그 약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필리포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제게 그보다 쉬운 일은 없답니다. 하지만 왜 그런 게 필요한지 모르겠군요. 아가씨께서는 소원대로 아주 멋지고 부자인 분을 약혼자로 맞으셨잖아요. 하지만 아름다운 여주인은 필리포의 말엔 아무런 대꾸도 않고 그에게 사랑의 묘약을 만들어 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난쟁이는 필요한 향료와 희귀한 약품을 구할 돈까지 건네받았지요. 게다가 일이 잘 되면 나중에 푸짐한 선물까지 받기로 했습니다. 난쟁이는 겨우 이틀 만에 묘약을 완성해서 조그맣고 파란 유리병에 담아서 여주인의 화장대 위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발다사레가 키프로스로 떠날 날이 가까워지자 서둘러 만든 것이었지요. 그로부터 며칠 후 발다사레가 그의 약혼녀에게 곤돌라 소풍을 가자고 제안했어요. 마르게리타와 난쟁이는 남자에게 사랑의 묘약을 먹일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지요. 사공은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발다사레는 필리포가 함께 탄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약혼녀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꼭 참고 있었지요. 두 여인은 배 안에 커튼을 두껍게 쳐놓고서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난쟁이는 곤돌라의 뒷전에 조용히 앉아 배 양편에 늘어선 높고 오래된 아름다운 집들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의 얼굴은 늘 흉하고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얼굴에 전혀 나타나질 않았지요. 하지만 그는 물에 빠져 죽은 강아지 피노와 목이 비틀려 죽은 앵무새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고향,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어느 곳에서든 아버지와 자신처럼 현명한 자들은 어리석고 잔인한 인간들에게 짓밟힌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씁쓸하게 웃었지요. 드디어 그가 기다려온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커튼 너머로 발다사레의 목소리가 들리고 곧 이어서 마르게리타가 필리포를 불렀어요. 필리포, 포도주와 술잔을 어디에 두었지? 발다사레가 마침 목이 말랐던 겁니다. 이때야말로 포도주와 함께 그 묘약을 마시도록 할 좋은 기회였겠지요. 난쟁이는 작고 파란 병을 열어서 그 안에 액체를 잔에 따른 다음 붉은 포도주를 섞었습니다. 마르게리타는 마침내 커튼을 젖혔고 난쟁이는 여주인에게 복숭아를 그리고 그녀의 약혼자에겐 술잔을 바쳤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눈빛이었고 발다사레는 술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의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잠깐, 너 같은 놈은 절대 믿을 수가 없어. 내가 마시기 전에 네가 먼저 마셔보도록 해라. 좋은 포도주입니다. 왜 안 마시려는 거지? 발다세레는 의심을 풀지 않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주인님.
저는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좋아, 그럼 내가 마시라고 명령하겠다. 그리고 네가 마시기 전에는 단 한 방울도 내 입술에 대지 않겠다. 그럼 마시겠습니다. 필리포는 미소를 지었어요. 몸을 숙여 발다사레의 잔을 받아들고는 한 모금을 마시고 돌려주었던 겁니다. 그제야 발다사레는 안심을 하고 남은 포도주를 단숨에 들이켰지요.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물 위에서 반짝였지요. 두 연인은 다시 커튼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난쟁이는 곤돌라 바닥에 주저앉아 넓은 이마를 손으로 감싸고는 고통스러운 듯 얼굴을 찡그렸어요. 그는 자신이 한 시간밖에 더 살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묘약은 독약이었으니까요. 그는 죽음이 다가올 때까지 햇살에 반짝이는 물을 바라보며 조용히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한편 커튼 안에서는 아름다운 마르게리타가 비명을 지르며 뛰어나왔습니다. 갑자기 쓰러진 약혼자가 그녀의 품에서 숨을 거둬 싸늘한 시체가 되고 만 것이었지요. 그녀는 난쟁이가 마치 잠을 자는 듯이 누워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것이 필리포의 복수였어요. 곤돌라는 두 사람의 시체를 싣고 돌아왔습니다. 베네치아가 온통 발칵 뒤집혔지요. 마르게리타는 그 충격으로 미쳐버렸지만 여러 해를 더 살았습니다. 이따금 발코니의 난간에 앉아 지나가는 곤돌라나 조각배를 향해 소리를 질러댔지요. 구해주세요. 저 강아지 좀 살려주세요. 저 작은 피노를 제발 구해주세요. 하고 말입니다. 오늘의 동화 길가메시 신화. 먼 옛날 메소포타미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길가메시 왕은 태양신의 명령을 받고 우르크라는 도시를 다스리게 되었어요. 길가메시는 반은 신이고 반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처럼 생기기는 했지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인지 힘이 있고 부유했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모든 것이 다 있었지만 단 하나 친구가 없었던 것입니다. 길가메시는 늘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격도 사납고 잔인하게 변했답니다. 어느 날 길가메시는 자기가 얼마나 힘이 센지 보여주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면 모두가 그를 영원히 기억해 줄 것 같았거든요. 길가메시는 도시 주위에 거대한 성벽을 쌓으라고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남자들에게는 일터와 가족을 버려두고 성벽 쌓는 일만 하라고 했지요. 여자들한테는 먹을 것을 나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요. 사람들이 일을 하다 말고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게 싫었거든요. 처음에 우르크의 백성들은 성벽을 쌓는 일에 선뜻 나섰습니다. 왕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성벽을 쌓는 것이겠거니 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적이 도시를 공격할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나 성벽이 높아질수록 백성들은 불안해졌습니다. 도대체 성벽을 얼마나 높이 쌓아야 하는 걸까요? 성벽은 세상의 어떤 벽보다도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도 길가메시는 밤낮 없이 백성들을 다그칠 뿐이었어요. 남자들은 지치고 배가 고파 쓰러졌습니다. 먹을 것은 점점 줄어들었고요. 우르크의 백성들은 살려달라고 성벽 쌓는 일을 이제 그만하게 해달라고 길가메시에게 간절히 빌었지요. 하지만 길가메시는 들은 채 만체였습니다. 그러자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태양신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신은 우르크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는 길가메시만큼 힘이 센 사람을 하나 더 만들기로 마음먹었어요. 그의 이름은 엔키두였지요. 엔키두는 흙으로 빚어 만들어졌습니다. 길가메시가 사람들과 함께 살아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태양신은 엔키두를 숲의 짐승들과 함께 살게 했어요. 엔키두는 짐승들을 알게 되자 그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착한 마음은 몰랐어요. 다른 사람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마침내 어느 날 엔키두는 처음으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 마음에 들지 않았지요. 그 사람은 숲을 돌아다니며 짐승을 죽이는 사냥꾼이었거든요.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엔키두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엔키두는 친구들을 도우러 달려가서는 사냥꾼을 마차에서 던져버리고 상처 입은 짐승들을 구해냈습니다. 사냥꾼은 우르크로 돌아가 길가메시에게 숲에 위험한 사람이 나타났다고 알렸지요. 사냥꾼은 엔키두를 보고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길가메시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어요. 나보다 힘센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숲에 있는 자를 당장 데려와 내가 증명을 해보일 테니. 우르크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를 눌러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사냥꾼은 그렇게 힘센 야만인을 자기 혼자 힘으로는 잡아올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자 길가메시가 말했지요. 그럼 꾀를 써서 불러들이자꾸나. 가수 샤마트를 데려가라. 샤마트의 어여쁜 얼굴과 노래로 그 자를 꾀어 이리 오게 하라. 우르크에서 샤마트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길가메시뿐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길가메시가 원래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였어요. 샤마트는 이 도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자 신전에서 가장 뛰어난 가수였거든요. 하지만 과연 샤마트가 그 야만인을 길들일 수 있을까요? 사냥꾼은 숲으로 돌아가 또 망신을 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히 길가메시에게 말대꾸를 할 수가 없었지요. 그의 명령을 거역할 수도 없었고요. 사냥꾼은 숲으로 들어가 엔키두를 보았던 곳으로 샤마트를 데려갔습니다. 거기에 샤마트를 홀로 두고는 자기 혼자 얼른 도시로 달아나 버렸어요. 밤이 오자 샤마트는 어둠 속에서 하프를 연주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샤마트의 목소리가 마치 숲에 마법을 거는 것 같이 울려 퍼졌어요. 엔키두는 그 소리를 따라서 걸어오다 나무 뒤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렇게 아리따운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엔키두는 샤마트가 놀라지 않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샤마트는 엔키두를 보자
노래를 그쳤습니다. 엔키두는 사람이 아니라 꼭 짐승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해치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이제껏 그렇게 다정한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본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그 뒤로 며칠 동안 샤마트는 엔키두에게 말과 노래를 가르쳤고 그러는 동안 엔키두를 사랑하게 되었지요.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답니다. 엔키두는 언제까지나 샤마트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어요. 샤마트는 더러 겁이 났습니다. 엔키두는 우르크에 가면 안 되니까요. 길가메시가 엔키두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엔키두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무 두려움도 없었지요. 샤마트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엔키두는 짐승 친구들과 헤어질 때가 가장 슬펐어요. 짐승들은 모여서 엔키두가 떠나는 모습을 우두커니 지켜보았지요. 짐승들은 엔키두가 왜 자기들을 떠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엔키두 또한 설명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길가메시는 날마다 우르크의 거대한 성벽 꼭대기에 세운 탑에 올라가 아침부터 해질녘까지 샤마트가 돌아오기만 기다렸습니다. 도시의 모든 백성들도 그 야만인 소문을 들었지요. 사람들은 그 야만인이 숲에서 나와 잔인한 왕으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줄지도 모른다고 수근거렸어요. 길가메시도 사람들 생각을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우르크의 모든 백성 앞에서 이 야만인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자신에게 도전하겠다는 꿈을 꾸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샤마트는 애가 탔습니다. 엔키두가 길가메시를 이길 수 있을까요? 우르크의 백성은 이 야만인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샤마트는 엔키두가 다른 사람들과 비슷해 보이도록 머리도 잘라주고 자기 옷을 끊어 몸도 가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엔키두는 짐승 친구들을 잊고 싶지 않아 뿔 왕관만은 벗지 않았지요. 샤마트가 멀리 우르크를 가리키자 엔키두는 눈이 부셨습니다. 도시가 이렇게 아름다울 줄은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이 모여들어 샤마트와 엔키두가 성문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이날만큼은 길가메시도 성벽 쌓는 일을 쉬게 해주었지요. 모두 자기의 승리를 지켜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길가메시는 성벽 꼭대기에 올라서서 엔키두에게 소리쳤습니다. 나는 이 도시와 이곳 백성의 주인이다. 아무도 내 허락 없이는 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어디 한번 이리 와서 나와 겨루어 보자. 엔키두도 지지 않고 성벽 위로 올라가 소리쳤지요. 그래, 한번 겨루어 보자. 우르크의 백성들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싸움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길가메시와 엔키두는 몇 시간씩이나 쉬지 않고 싸웠지요. 땅이 흔들리고 번개가 번쩍번쩍 하늘을 갈랐습니다. 마치 신들이 세상을 차지하려고 싸우는 것 같았지요. 길가메시와 엔키두는 힘이 똑같았기 때문에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길가메시가 흔들리는 돌을 밟는 바람에 비틀거리다 그만 성벽 너머로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사람들은 자기 눈을 믿을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놀랍게도 엔키두가 성벽 너머로 몸을 기울이더니 길가메시의 팔을 잡아 끌어올렸습니다. 엔키두가 이겼는데 길가메시를 없앨 수 있었는데 엔키두는 왜 자신을 죽이려던 사람을 구해준 것일까요? 길가메시는 다시 성벽 꼭대기에 서서 엔키두를 바라보았어요. 지켜보는 사람들 모두가 숨을 죽였지요. 길가메시는 엔키두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가더니 발을 멈추고 두 팔을 벌려 엔키두를 끌어안았습니다. 왕은 마침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길가메시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찾았으니까요. 그 후 며칠이나 잔치가 이어졌습니다. 샤마트는 우르크 역사상 가장 큰 행렬을 맨 앞에서 이끌었지요. 이제 형제가 된 길가메시와 엔키두는 높은 성벽 꼭대기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길가메시는 백성들에게 성벽 쌓는 일을 그만두라고 명령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다시 만나 거리에서 아이들과 함께 춤을 추었지요. 길가메시는 큰 잔치를 열어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았습니다. 우르크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고요한 저녁이면 샤마트는 엔키도와 함께 강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길가메시와 엔키도가 어떻게 하면 우르크를 더 행복한 곳으로 만들까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이야기가 끝나면 두 사람을 위해 하프를 타고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뿌듯했지요. 샤마트의 목소리가 물을 따라 둥실둥실 떠내려가면 우르크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새삼 샤마트에게 고마워 하면서 말입니다. 오늘의 동화 일곱 동무 이야기. 옛날에 빨간 두건을 쓰고 바느질을 즐겨하는 부인이 있어 빨강 두건 아씨라 했습니다. 빨강 두건 아씨에게는 손끝을 늘 떠나지 않는 일곱 동무가 있었는데 자, 가위, 바늘, 실, 골무, 인두, 다리미가 그들이었습니다. 하루는 빨강 두건 아씨가 살짝 낮잠이 든 사이에 자 부인이 큰 키를 뽐내며 말했습니다. 아씨가 바느질을 잘 해내는 건 다 내 덕이라고. 옷감의 좁고 넓음, 길고 짧음이 나 없이 가려지기나 할 것 같아. 흥, 어림없는 소리. 그러니 우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나라고. 그 말을 듣고 가위색시 입을 삐죽이며 따지듯 말했습니다. 아니 형님,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내 덕은 몰라라. 형님 자랑만 하는군요. 잘 재어본들 자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내가 나서야 일이 잘 된다고요. 그러자 앉아서 듣고만 있던 새침대기 바늘각시가 따끔하게 쏘듯 한마디 했습니다. 형님들, 자로 재고 가위로 자른 데서 옷이 되나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내가 이 솔 저 솔 꿰매고 나서야 입을 옷이 되지 않나요? 내가 없으면 바느질은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요조승려 홍실각시는 코 웃음부터 한번 치고서
제법 여유 있게 자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예, 그것이 어떻게 너의 공로니? 너 아무리 이 솔 저 솔 누비고 다녀봐라. 실 없는 바늘이 일을 잘도 하겠구나. 한 땀 반 땀이라도 내가 들어서야 하지 않니? 그러니 나야말로 주인공이 아니겠어? 이들의 다툼을 가소롭게 지켜보던 골무 할미가 담뱃대를 빡빡 빨다가 슬그머니 끼어듭니다. 에헴, 나도 말 참견 좀 해볼까나. 중한 거로 따지자면 나만 아니 또 없지. 아씨 송불이다 칠세라. 밤낮 시중 드는 건 내 몫이 아닌감. 세상 천지에 송불이 아프고도 되는 바느질이 어디 있나. 내가 빠져서는 안 되지. 그렇고 말고. 이때 나이가 좀 어린 탓에 참고 듣고만 있던 인두 낭자가 불쑥 나서며 말했습니다. 모두들 자랑이 너무 지나치군요. 들쭉날쭉 울퉁불퉁 바느질한 걸 구석구석 살피고 뾰족뾰족 다듬어서 제 모양 잡아주는 게 누군데요? 나만한 일꾼 없으니 그만들 해두어요. 다리미 소저는 그제야 용기를 얻었는지 조근조근 말을 늘어놓아 봅니다. 나도요, 인두 언니와 마찬가지인걸요. 구겨지고 접힌 곳을 내가 말끔히 펴주어야 하지요. 그래야 옷도 맵시가 나는데. 한편 일곱 동무 다투는 소리에 잠을 깬 빨강 두건 아씨가 모두의 자랑을 듣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 성난 소리로 말합니다. 듣자 하니 모두들 제 잘난 줄만 아는구나. 너희가 아무리 잘해낸들 내 손 없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이 몸이 제일이지. 어째서 너희가 제일이야? 내가 나서야 너희가 제 구실 하는 것도 모르고 시끄러운 소리로 단잠을 깨우다니. 화가 난 아씨는 일곱 동물을 반지꼬리에 아무렇게나 집어넣고는 다시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아씨의 말에 놀란 일곱 동무는 한참 동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부인 가위색씨, 바늘각씨, 홍실각씨, 골무할미, 인두낭자, 다리미 소저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보잘것없고 소중하지도 않고 없어져도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하니 슬퍼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성미 급한 가위색 씨가 문 밖으로 뛰쳐나가려는 걸 골무 할미가 간신히 말렸습니다. 그런데 잠자는 빨강 두건 아씨의 꿈속에서도 일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글쎄 아씨가 바느질을 하려는데 일곱 동무가 하나같이 보이질 않는 것이었어요. 울상이 된 아씨는 구석구석 다시 뒤져보았지만 어느 것 하나 나타나주질 않았습니다. 아씨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슬픔에 잠겨있던 일곱 동무는 잠자던 아씨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씨가 왜 저러지? 무서운 꿈을 꾸고 있나 봐. 불쌍하다. 어서 깨워주자. 휴. 빨강 두건 아씨는 그것이 꿈이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얘들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나쁘게 말을 했어. 너희들 하나하나 모두가 소중하다는 걸 모르고 있었구나. 우리들 중에서 누구 하나라도 없으면 일은 안 되고 말고. 빨강 두건 아씨와 일곱 동무는 서로 바라보며 수줍게 웃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마법의 주문. 아주 먼 옛날 아프리카에는 하늘을 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법을 부려 계단을 성큼 올라가듯 공중으로 걸어 올라갔지요. 그러고는 검은 새처럼 평원 위를 훨훨 날았습니다. 푸른 하늘을 향해 검고 빛나는 날개를 펄럭이면서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아프리카에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잡혀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하늘을 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사람들은 억지로 배에 태워졌습니다. 배 안은 잡혀온 사람들로 가득 차 아주 비좁았어요. 하늘을 날 수 있는 사람들은 날개를 펼쳐 날아가고 싶었지만 날개를 펼치는 것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날개를 꺾어야 했지요. 사람들은 배를 타고 가는 동안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세게 요동치는 파도 속에서 몸은 병들어갔지요. 아프리카의 달콤한 향기를 더 이상 맡을 수 없을 때쯤 하늘을 날 수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말았답니다. 하지만 하늘을 날 수 있는 비밀의 힘은 몸속 어딘가에 남아 있었어요. 노예의 나라에 끌려와서도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검은 피부를 가진 다른 종족 사람들과 똑같아 보였습니다. 아무도 날 수 있는 사람과 날지 못하는 사람을 구별해내지 못했지요. 하늘을 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토비라는 노인과 사라라는 키 큰 젊은 여인이 있었어요. 사라는 등에 아기를 업은 채 온몸이 부서져라 일만 했습니다. 노예들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들에서 일했어요. 노예들을 부리는 남자는 스스로를 주인님이라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그 남자를 단단한 흙덩이, 깨지지 않는 석탄, 무너질 리 없는 돌 모덕이 같다고 여겼어요. 말을 탄 감독관이 행동이 느려지는 노예들을 가리키면 조수가 노예들에게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노예들은 살갗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고 어쩔 수 없이 더 빨리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사라가 잠든 아기를 등에 업은 채 이랑에서 잡초를 메고 목화를 솎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이 깬 아기가 배가 고파 울기 시작했어요. 사라는 아기에게 젖을 먹여야 했지만 이를 멈출 순 없었습니다. 아기를 달래지도 못하고 울도록 내버려 두었지요. 사라는 일에 지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감독관이 소리쳤어요. 당장 저것의 입을 다물게 해! 사라가 몸을 웅크렸지만 조수가 아기에게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아기가 더 크게 울었고 사라는 땅 위로 쓰러졌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노인 토비가 사라에게 다가와 일으켜 주었습니다. 사라가 말했어요. 나는 곧 가야만 해요. 토비가 말했지요. 그래, 곧 가게 될 거야. 사라는 몸이 너무 약해져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라의 얼굴은 햇볕 때문에 벌겋게 달아올랐지요. 아기가 우는 소리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사라는 너무 슬프고 배가 고파
일항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감독관이 말했습니다. 이봐 검은 소, 당장 일어서. 조수가 휘두른 채찍이 사라의 다리를 감았습니다. 사라의 옷은 찢겨 누더기가 되고 다리에서는 피가 흘렀어요. 하지만 아무도 사라와 아기를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사라가 헐떡거리며 토비에게 말했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아버지. 토비가 대답했지요. 그래, 내 딸아. 때가 되었구나. 가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넌 이미 알고 있단다. 토비가 사라를 향해 팔을 쭉 뻗어 올리며 외쳤습니다. 쿰 얄리 쿰 푸바 탐베. 하늘을 날 수 있는 마법의 주문이었지요. 토비는 주문을 아주 빠르게 외웠습니다. 속삭이는 것처럼, 한숨 짓는 것처럼 말이에요. 사라가 한 발을 공중에 들어 올리더니 곧 다른 한 발도 땅에서 뗐습니다. 그러자 몸이 공중으로 붕 떠오르지 뭐예요? 사라는 아기를 안고 있어서 동작이 좀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마법의 힘이 사라를 이끌어 주었지요. 사라는 한 마리 새처럼 자유롭게 날아갔습니다. 깜짝 놀란 감독관이 말을 타고 쫓아갔어요. 거기 멈춰! 사라는 울타리와 숲을 넘어 훨훨 날아갔습니다. 키 큰 나무들도 사라의 날갯짓을 방해하지 못했어요. 사라는 독수리처럼 날아서 멀리 사라져 갔습니다. 감독관과 조수, 모든 노예들은 그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지만 어느 누구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 들판에 종일 햇볕이 내리쬐었습니다. 젊은 노예가 더위를 견디다 못해 쓰러지자 조수가 채찍질을 했어요. 그때 토비가 다가오더니 쓰러진 젊은이에게 주문을 속삭였습니다. 젊은이는 주문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몸속 어딘가에 남아있던 날 수 있는 힘이 되살아났습니다. 젊은이가 일어나 비틀비틀 공중으로 걸어 올라갔어요. 잠시 몸을 흔들더니 멀리멀리 날아갔습니다. 노예들이 더위에 지쳐 쓰러져 갔습니다. 토비는 쓰러진 사람들을 향해 팔을 쭉 내밀고 소리쳤지요. 쿰 쿤카 얄리 쿰 담배. 그러자 노예들이 하나둘씩 공중으로 떠올랐어요. 산들 바람을 타고 날아올라 감독관 머리 위를 빙글빙글 돌았지요. 이란을 지나 들과 울타리를 넘고 강을 건너 멀리 사라졌습니다. 감독관이 소리쳤어요. 저 노인을 잡아라. 주문 외우는 걸 똑똑히 들었어. 스스로 주인님이라 부르는 남자와 조수, 감독관이 토비를 잡으러 달려갔습니다. 주인님이 총을 꺼내들었지요. 그때 갑자기 토비가 크게 웃더니 힘주어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너희는 모르겠느냐? 정령이 들에 있는 우리를 모르는 것이냐? 우리는 하늘을 나는 사람들이다. 토비는 들에서 모진 매질과 힘든 일로 고통받았던 사람들을 둘러보며 다시 주문을 외웠지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크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의 굽었던 등이 똑바로 펴졌어요. 날 수 있었던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서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마치 원을 그리며 노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람들은 하늘로 날아오를 뿐이었습니다.
푸른 하늘에 까맣게 물이 지어 나는 모습이 검푸른 까마귀나 시커먼 그림자 같았지요. 사람들은 고통의 땅인 농장을 넘어 멀리 날아갔습니다. 바로 자유를 찾아 날아간 것입니다. 토비는 사람들을 보살피며 뒤따라 날았어요. 토비는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주는 선지자였거든요. 토비는 울지도 웃지도 않은 채 노예들이 남아있는 농장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날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으로만 외쳤어요. 우리도 데려가 주세요. 하지만 이 사람들을 데려갈 방법은 없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법을 가르치기에는 너무 늦었거든요. 남은 사람들은 도망칠 기회를 엿보는 수밖에 없었지요. 토비가 가여운 사람들을 향해 인사했습니다. 잘 있거라. 안녕. 그러고는 하늘로 멀리 날아갔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 웅성거렸고 감독관도 거들었습니다. 스스로를 주인님이라 부르는 사람만이 이 모든 게 거짓말이며 빛의 속임수라고 했지요. 조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먼 훗날 날지 못했던 노예들도 자유를 되찾았을 때 난로불 앞에 앉아 아이들에게 하늘을 날아간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환한 불빛과 자유, 이야기를 무척 사랑했어요. 날지 못한 노예들의 아이들이 어른이 된 후 자신의 아이들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해주었대요. 그리고 바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들소가 된 사람. 젊은 나이에 위대한 사냥꾼이 된 남자가 있었습니다. 남자가 사냥을 나가면 코요테와 까마귀, 까치마저 남자 뒤를 졸졸 따라다녔지요. 사냥하다 남은 먹잇감을 챙기려고 말입니다. 사람들도 배가 고프면 남자에게 들소떼가 있는 곳을 물었습니다. 남자가 가는 곳마다 들소떼가 나타났거든요. 남자는 들소와 함께 있으면 무척이나 편안했답니다. 어느 이른 아침 남자는 들소가 물을 마시러 오는 냇가로 갔습니다. 덤불 속에 들어가 들소를 기다렸지요. 나비들이 햇볕을 받으며 날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잠시 후 암컷 들소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풀을 헤치며 물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었지요. 남자는 활 시위에 화살을 걸고 단단히 잡아당겼습니다. 들소는 느릿느릿 다가왔어요. 그런데 남자가 눈을 한번 깜빡이고 보니 들소가 사라졌지 뭐예요? 깜빡 잠들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풀숲에서 아리따운 젊은 여자가 걸어 나오더니 물을 마셨습니다. 처음 보는 여자였어요. 부족 사람들과는 다른 옷을 입고 머리카락도 땋지 않았지요. 여자에게서 들풀 냄새와 초원의 꽃 냄새도 났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보자마자 반해버렸답니다. 여자가 말했어요. 저는 들소 나라에서 왔어요. 어른들이 당신을 만나보라고 하더군요.
우리를 좋게 생각하는 고운 사람이라고요. 저는 당신의 아내가 되고 싶어요. 당신과 나의 사랑이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와 아름다운 여자는 결혼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자 송아지라고 이름 지었지요. 부부는 어린 아들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친척들은 여자를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자기들끼리 모여 험한 말도 내뱉었지요. 어디서 가족도 없는 여자를 데려왔을까? 꼭 짐승같이 생겼는데 말이야. 절대 우리 집안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어느 날 남자가 사냥하러 나가자 친척들이 여자에게 몰려갔습니다. 자네는 여기 오지 말았어야 했어.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그곳으로 돌아가게. 어차피 짐승이니까 말이야. 여자는 그 말을 듣자마자 아들을 안고 천막을 뛰쳐나갔습니다. 남자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와 아들이 서둘러 집을 떠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남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는 바로 아내와 아들을 쫓아갔지요. 아내와 아들의 발자국은 굽이치는 땅을 가로질러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남자는 하루 종일 발자국을 따라갔어요. 사방의 산속 덤불에서 메뚜기들이 울었지요. 해가 저물 무렵 남자는 붉은색 천막을 발견했습니다. 모닥불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지요. 천막에 가까워지자 남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뛰놀고 있지 뭐예요? 아들은 남자를 보자마자 반갑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저녁을 차려놓으셨어요. 아들은 남자의 손을 잡고 천막 안으로 들어갔어요. 향긋한 음식 냄새가 났지요. 아내가 수프 그릇을 남자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제 고향으로 돌아가겠어요. 당신 가족들과 더는 함께 살 수 없어요. 우리를 따라오지 마세요. 잘못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남자가 말했지요. 당신을 사랑하오. 당신과 우리 송아지가 어딜 가든 나도 따라갈 거요. 다음 날 아침 남자가 눈을 뜨니 하늘만 보였습니다. 천막이 사라진 거예요. 아내도 아들도 없었습니다. 풀밭에는 천막을 쳤던 자국과 아내와 아들의 발자국만 남아 있었지요. 남자가 발자국을 따라가자 다시 천막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아들이 맞아주었지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더 따라오지 않기를 바라세요. 내일 어머니가 강물을 말릴 거예요. 혹시 목이 마르면 제 발자국에서 물을 찾으세요. 그날 저녁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 산 너머에 제 고향이 있어요. 고향 사람들은 제가 돌아가는 이유를 알고 화가 많이 났을 거예요. 당신을 죽일지도 모릅니다. 남자가 말했어요. 난 죽음이 두렵지 않소. 절대 혼자 돌아가진 않을 거요. 당신과 송아지를 사랑하니까요. 그날 밤 아내가 먼저 잠들자 남자는 자신의 허리띠를 아내의 허리띠와 엮고 아내의 긴 머리카락을 팔에 묶고 잠을 잤습니다. 남자가 잠에서 깨어보니 또 혼자였어요. 이슬이 내린 풀밭에는 들소와 어린 소가 나란히 걸어간 자국만 남아 있었지요.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주위를 둘러보았더니
작은 새들이 몰려와 요란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집에 갔어. 집에 갔다고. 그제야 남자는 그 자국이 아내와 아들의 발자국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자는 발자국을 따라갔어요. 발자국은 높은 산맥으로 이어졌어요. 나무들이 빼곡한 숲속엔 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물이 말라붙었지 뭐예요? 가까이 가보니 강바닥에 찍힌 발굽 자국에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들이 말한 대로였지요. 남자는 산 꼭대기에 올라 건너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들소나라의 소들이 떼지어 있었거든요. 소들을 향해 내려가는데 어린 소 한 마리가 달려왔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지요. 아버지, 돌아가세요. 계속 가면 죽어요. 아니다, 아들아. 나는 언제까지나 너와 내 어머니와 함께 살 거란다. 아들이 말했어요. 그러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외할아버지가 들소나라의 족장이에요. 외할아버지가 어떤 위협을 해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럼 바로 죽일 거예요. 또 들소 때에서 저와 어머니를 찾으라고 하실 텐데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왼쪽 귀를 살짝 움직일게요. 어머니 등에는 독고마리를 붙여놓고요. 우리만 찾으면 그때부터는 안심하셔도 돼요. 아버지, 잘 찾으셔야 해요. 늙은 황소가 울부짖으며 남자 앞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천둥 같은 발굽 소리에 땅이 흔들렸지요. 황소는 발로 땅을 긁어 뿌옇게 먼지를 일으키더니 뿔로 산속 덤불을 받아 멀리 날려버렸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가만히 서 있었어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말입니다. 늙은 황소가 말했어요. 이 두 발로 선 사람은 심장이 강하구나. 네 용기 덕분에 목숨을 구한 줄 알아라. 자, 나를 따라와라. 늙은 황소가 앞장서자 소들은 말없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황소가 지나가면 다시 길을 닫았지요. 들소나라 소들이 모두 천막을 둘러쌌습니다. 어린 소들이 가장 안쪽에 조금 큰 소가 그 다음 덩치 큰 암소와 황소들이 그 다음에 섰지요. 늙은 황소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발로 선 사람아, 내 친척들이 내 딸을 괴롭혔다. 하지만 너는 아내와 아들을 사랑하여 여기까지 왔구나. 자, 그럼 내 아내와 아들을 찾아보아라. 만일 찾지 못하면 너를 짓밟아 없애버릴 것이다. 남자는 어린 소들 앞을 지나갔습니다. 모두 똑같아 보였지요. 그런데 그중 한 마리가 마치 파리에 물린 것처럼 귀를 살짝 움직이지 뭐예요? 남자는 그 소의 머리에 손을 얹으며 말했지요. 제 아들입니다. 소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주 대단한 사람인걸? 이번에는 남자가 암소들이 줄 서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역시 모두 똑같아 보였어요. 남자는 등에 독고마리가 붙은 암소를 보고 다가가 말했습니다. 바로 제 아내입니다. 들소나라 소들이 외쳤어요. 와, 방금 아내라고 했어. 늙은 황소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두 발로 선 사람은 죽기를 각오할 만큼 아내와 아들을 사랑한다. 그러니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바꿔주자. 자, 이제 모두의 생각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들소들은 남자를 천막 안으로 들여보내고 문을 꼭 닫았습니다. 천막 안에는 뿔과 발굽이 달린 들소 가죽밖에 없었지요.
들소들은 사흘 밤낮 천막을 둘러싸고 떠나지 않았어요. 들소들의 울음과 고함 소리가 천막 안을 무섭게 채웠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황소들이 천막을 넘어뜨렸습니다. 그러고는 남자를 수렁으로 밀어넣고 온몸이 흙으로 뒤덮일 때까지 굴렸지요. 황소들은 남자의 몸에서 숨을 빼내고 새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남자에게서 사람 냄새가 사라질 때까지 혀로 핥고 몸을 비벼댔지요. 남자는 일어서려고 했지만 곧 다리에 힘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들소 가죽이 점점 몸에 달라붙는 것을 느꼈어요. 황소들은 남자가 소처럼 우는 소리를 듣더니 더 열심히 굴렸습니다. 마침내 남자는 자기 발로 섰어요. 네 개의 다리로 말입니다. 바로 들소가 된 것이지요. 아주 멋진 날이었습니다. 사람과 들소가 하나 된 날이었지요. 이 관계는 영원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 용감한 남자가 아내와 아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들소가 된 이야기를 오랫동안 기억할 것입니다. 들소나라 소들은 그 대가로 어린아이들에게 자기 살을 주었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들도 세상에 태어나 먹을 수 있을 만큼 아낌없이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들소를 잡아먹고 가죽으로는 옷과 천막을 만들어 생활했던 인디언들이 들소에게 미안한 마음을 덜기 위해 만든 옛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동화 까마귀가 된 아들. 옛날에 아들만 일곱을 둔 아버지가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무척 갖고 싶어 했지만 아직 딸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 마침내 부인이 다시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기를 낳고 보니 이번엔 바라던 대로 정말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뛸 듯이 기뻐했어요. 하지만 아기가 너무 허약하고 작아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세례를 해주기로 했지요. 아버지는 일곱 아들 중 한 명을 시켜 우물에 가서 세례 때 쓸 물을 떠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여섯 아이들도 덩달아 달려가서는 서로 먼저 물을 뜨려고 난리를 피웠어요. 그러다가 그만 항아리를 우물 속으로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일곱 아들들은 그냥 멍하니 서 있을 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들이 돌아오지 않자 아버지는 초조해진 나머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녀석들이 또 어디서 노느라고 물 떠오는 일을 잊어버린 거야? 이 못된 녀석들. 아버지는 딸이 세례도 받지 못한 채 그냥 죽을까 봐 불안한 나머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 녀석들 모두 까마귀나 되어라. 그 말을 끝마치기 무섭게 아버지는 머리 위에서 퍼드덕거리는 새들의 날갯짓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수처럼 까만 까마귀 일곱 마리가 먼 곳으로 날아가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들 일곱을 모두 잃어서 너무나 슬펐습니다. 하지만 한 번 뱉은 저주의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었어요. 그래도 새로 얻은 예쁜 딸이 조금은 위안이 되었지요. 조그만 여자아이는 곧 생기를 되찾고 나날이 예쁘게 자라났습니다.
아이는 자기에게 오빠들이 있었다는 것을 오랫동안 알지 못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오빠들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는 우연히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예쁘기는 하지만 일곱 오빠 모두가 불행을 당한 것은 다 그 아이 때문이라는 것이었지요. 그 말을 들은 아이는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가서 자기에게 오빠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오빠들이 어디에 가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는 더 이상 비밀을 숨길 수만은 없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는 오빠들의 불행은 모두 하늘이 내린 운명이며 그 아이가 태어난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했지요. 그러나 여자아이는 날마다 까마귀가 되어버린 오빠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빠들을 다시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마음 편히 지낼 수가 없게 된 여자아이는 몰래 집을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오빠들이 있는 곳을 알아내서 구해야겠다고 결심한 여자아이는 세상 곳곳을 헤매 다녔습니다. 여자아이가 집에서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억할 수 있는 반지 하나와 배고플 때 먹을 빵 한 덩어리와 목마를 때 마실 물 한 단지와 피곤할 때 앉을 조그만 의자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여자아이는 계속해서 걸어갔어요. 걷고 걸어서 드디어 세상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여자아이는 해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해는 너무 뜨겁고 무서웠어요. 조그만 아이들을 잡아먹었으니까요. 여자아이는 얼른 도망쳐서 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달은 너무 차갑고 으스스했어요. 그리고 마음씨가 무척 나빴습니다. 아이를 보자 달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 냄새가 나는구나. 사람 냄새가. 아이는 재빨리 달에게서 도망쳐 나와 별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별들은 상냥하고 친절했어요. 모두들 나름대로 독특하게 생긴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지요. 그중 새별이 자리에서 일어나 여자아이에게 병아리 다리 하나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병아리 다리가 있어야지만 유리산의 문을 열 수가 있단다. 바로 그 유리산 속에 내 오빠들이 있어. 여자아이는 병아리 다리를 받아서 조그만 보자기에 조심스럽게 쌌습니다. 그러고는 계속해서 걸어갔어요. 이윽고 유리산이 나타났습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어요. 아이는 병아리 다리를 꺼내려 했지요. 그런데 보자기를 풀어보니 보자기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음씨 착한 별들이 준 선물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어쩌면 좋지요? 오빠들을 구해야 하는데 유리산을 열 열쇠가 없어요. 마음씨 착한 여자아이는 칼로 자기의 조그만 새끼손가락을 잘라서 문 열쇠 구멍 속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러자 다행스럽게도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조그만 난쟁이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얘야, 여기서 무엇을 찾니? 여자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일곱 마리 까마귀로 변한 제 오빠들을 찾고 있어요. 그러자 난쟁이가 말했지요. 까마귀님들은
지금 집에 없단다. 까마귀님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려거든. 어서 들어오너라. 난쟁이는 까마귀들이 먹을 음식을 가져와 접시 7개와 잔 7개에다 나누어 놓았어요. 여자아이는 7개의 접시에 담겨있는 빵을 조금씩 떼어 먹고 7개의 잔에 담긴 물도 한 모금씩 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잔에다가 가지고 온 반지를 슬쩍 넣었어요. 그때 갑자기 허공에서 새들이 어지럽게 날며 질러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난쟁이가 말했습니다. 까마귀님들이 돌아왔구나. 까마귀들은 식탁으로 날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식사를 하려고 모두 자기 접시와 잔을 찾았어요. 그러고는 차례차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내 접시에 담긴 음식을 먹었지? 누가 내 잔에 담긴 물을 마셨지? 사람의 입이 닿은 게 분명해. 일곱 번째 까마귀가 잔을 쓰러뜨리자 조그만 반지가 굴러나왔습니다. 일곱 번째 까마귀는 그것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반지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여동생이 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우리의 마법이 풀릴 텐데. 문 뒤에 서서 엿듣고 있던 여자아이는 그 말을 듣고서 얼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까마귀들은 모두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오빠들과 여동생은 서로 부둥켜 안고 입맞춤을 하고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여동생의 용기로 다시 만난 가족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 들려드린 헤라클레스의 모험에서 헤라클레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뛰어난 영웅이지만 제우스의 부인인 헤라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결국 미쳐버린 헤라클레스는 아들을 죽이게 되고 그 죄값으로 아르고스 왕을 섬기게 되고 12가지 모험을 하게 됩니다. 맨손으로 사자를 잡고 독사 히드라를 죽이고 사나운 멧돼지를 맨손으로 잡고 등등 헤라클레스는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마침내 12가지 큰 위협을 성취합니다. 이렇듯 신화 속에는 변화무쌍한 모험이 가득하여 읽는 독자에게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한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그리스 신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